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체절명 도시 소년주알 이거 이어서 가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좀 줄일게요. 안 줄여지나? 편집하느라 힘들었어 어제 영상. 근데 곧 사무실 또 제가 좀 영상을 못 올리게 돼서 오늘 바짝 올리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갔다 와서 쓰레기 버리고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편의점 근처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퀘스트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소리 좀 줄이자. 일단 다니까 이거 누가 한 거야? 주인공이 안 한 것 같은데. 달려봐 좀. 저걸 왜 이렇게 못 움직여? 편의점 여기죠. 이 근처에 뭐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위에도 좀 볼까? 위에를 너무 안 봤어. 아이, 미안해요. 뭐가 없나? 저기 위에 사람 아니야, 저거? 어, 사람인 것 같은데? 저기 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이 건물 무너진 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틈 사이로 들어갈 수 있나? 이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건물 무너진 거 혹시 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못 들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 왠지 뭐가 있을 것 같아. 돌아다녀보자, 일단. 너무 어려워, 게임. 이게 퍼즐 게임 같아요. 뭔가 찾는 재미보다 어떻게 하지 하는 약간 그런 거. 여기 못 올라가? 주인공아? 아, 애매한데? 웃겨? 여기서 뛰어내리지 못하나? 일단은 또 오늘 이것저것 찾아봐야겠죠? 진짜 어렵다. 그 깨는 사람이 있어 있기는? 한참 헤매는 것 같은데. 딴 사람 영상도 참고해볼까 해봤는데 못 찾겠어. 사람도 한참 헤매던데? 여기 요 부분만 살짝 봤거든요? 혹시 공략이라도 좀 참고할까 해서? 내가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려워 진짜. 일단은 또 저 탈의가 하는 게 도움 요청하는 것 같거든요? 건물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쪽 가봐야 될 것 같아.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여기인가? 어 찾았다. 와 진짜 힘들었다. 씨. 이거 찾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 거야. 그쵸? 어제 하루 종일 찾아다녔어 사실.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전에 영상 편집하면서. 여기 누가 있네 그러고. 어 무너질 것 같아. 뱀도 아가씨 어딨어. 여기야? 들어가. 왜 못 들어가? 여기, 근데 이 게임이 생각보다 긴 것 같던데? 풀스 게임이라 그런가? 화장실에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데? 기울어진 거 봐. 지진 나가지고. 누가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 여기 있니? 아니고. 여기 뭐 있어? 아니네. 없네. 여기 올라갈까? 누가 탈의가? 막 이러는데. 맨 위치? 무너져 있네. 안 되네. 여기쯤? 누구 있어요? 아가씨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딨어? 여기있어? 어딨어? 어, 화면 빙글빙글 돌아서 어지러워. 여기 아니고. 이쯤? 무너진 거 봐. 여기 있다. 딸이가. 아가씨, 저 여기 왔어. 구하러 왔어. 불안하지? 왜 혼자야? 인성질하게. 내가 뭐 친절해 보이기도 한다. 면접 보러 왔는데 화장실에서 볼일보다 지진 났대.
문 안 열려는데 나갔어? 통로도 막혀있어? 쓸만한 게 언제 조사해봐. 못 도망간 사람이 있으면 뭐 어쩔 거야. 난 주인공은 인성 캐릭터라 그냥 얘만 구하면 돼. 딱히 필요 없어. 알겠대요. 가방 이쁘다. 저 바꾸니까. 편의점 알바생이랑 뭔가 움직이는 사람 같은데. 근데 여기 뭐 뒤질 게 있나? 내가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딱히 뭐 구할 게 없어. 그냥 대화만 이런 거겠죠? 아닌가? 일단 찾아보자 뭐라도. 찾아 먹을 게 없어 딱히 여기. 좀만 찾다가 내려갑시다. 화장실에도 뭐 없고. 여기 뭐 있나? 없는 거 같고. 제가 어제 컨트롤러도 충전을 좀 해왔어요. 게임하려고. 재밌는 게임. 화장실 이용해? 아 싫어. 더러워. 나가자. 어? 뭐 있나? 아니 세면대잖아. 머리 모양 변경. 여기서 필요 없어. 이게 제일 예뻐 솔직히. 포기하고. 뭐 없으니까 나가자. 그냥 대화 선택지가 그랬나봐. 대화할 수 있나? 아 그럼 상당히 파손.. 이 건물 상당히 파손되었군요. 알겠으니까 여기 못 들어가? 못 들어가네. 내려가자. 점프도 되네. 내려가. 여기도 뭐 있나? 없고. 내려갈 수 있나? 어, 못 내려가. 아 내려가. 죽은 거야 설마? 아니지? 안 보여. 아 여기 있다. 죽은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나가자 나가자. 어 여기 싫어. 다 무너져 가는 거 봐. 안 보여. 어 컨트롤러 불편해. 이거 뛰어내려? 안 돼요. 아, 나 여기 맞아. 여기 막혀있다 그랬지, 참. 못 내려가지. 그럼 아까 왔던 길로 가야 된다는 건데. 올라가? 근데 여기서 구해줬으니까. 1층인가 2층이 맞는데? 아, 약간 2층인가? 여긴가? 여기로 내려가야 되나? 여기로? 나 어디로 들어왔냐, 근데? 모르는 거 항상. 당황스러운데? 나 어디로 왔어? 길치야, 길치. 큰일 났어. 어디로 들어왔니, 나?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아니고. 여기?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니고. 아, 헷갈려. 여기? 여기 화장실 쪽? 뭐가 없어. 나 길치라 길 잃었어, 어떡해. 아가씨, 어떻게 나가는지 알려주실 분. 여기?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내려가? 다 눌러봐, 그냥. 안 되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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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또길 찾기 힘든. 뭐 하면 되지, 일단? 진짜. 못 찾겠다 깨꼬리 있네. 개고생하는 게임 진짜 이거 씨. 다 뒤져봐 일단 안 되겠어. 일단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올라가. 못 올라가네. 막혀있고 내려가. 아 여기 2층 7층인가 여기? 근데 여기 맞나 보다. 여기 내려가야 되나 봐. 여기 온데 맞죠? 여기 왔고 여기로 나가? 못 나가네. 너무 높은가 봐. 반대쪽. 얘 건물? 와 여기 금간거 봐. 개무서워. 오 쌰. 오 나 깔려 죽어? 설마? 안되는데. 어 여기 오는게 맞나봐. 근데 왔던대로 가는데가 맞나봐. 나갈 수 있는 곳은 없을까? 나 지금 무너진. 뭐 어디 간거야? 기어가는거야? 그럼 그 아까 그 여자 죽은거임? 세상에. 어떻게 일단은 내 목숨부터 건재해야 되니까. 건물이 낮아져갖고 못 나가는 느낌인데? 이렇게 기어가? 얘가? 받쳤나? 어디? 여기로 나가, 여기로. 뛰지도 못하네. 건물 때문에. 무너져. 아, 천장이 낮아갖고 못 나가는 느낌인가 보다. 돌에 걸려서 못 나가죠? 얘도 못 나가고. 반대쪽. 아씨, 그 여자 괜히 구했는데? 스토리 진행이 어쩔 수 없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주인공 입장에서는 괜히 구한 게 되지 않을까?
주인공이 착한 일 많이 해요. 그래도 인성질 많이 해도 그렇지. 여기저기 도와주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괜히 물건 찾아보려다가 봉변당했네. 아, 여기다 막혔어. 아, 근데 이게 시점이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시점이 너무 엉망진창이야. 여기로 가볼까? 이게 화장실인데, 여기는? 여기 맞나 본데, 근데? 여기 가시는 거 보니까. 여기로 나가야 되나 보다. 나가보자. 일어나, 이제. 일어날 수 있잖아, 주인공. 여기 나가. 뭐야? 나갈 수 있... 아니, 변기 더러워. 아, 오물, 아. 어우, 쉣. 이 뭐야, 이게. 어우, 극혐. 혐오스러운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아니야? 화장실 아니고. 어디로 나가야 되지? 여기 문? 난돌쪽 아니었으니까 여기 문? 여기도 아니고. 깜빡깜빡? 둘이 깜빡깜빡? 여기 돌도 아니던데. 어디로 나가지? 걷는 게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좀 그래. 불편해. 행. 일로? 아까 여기 왔었던 거 여기로 나갈까? 여기서 무너졌으니까 여기가 탈출구 아닐까? 이쯤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거 보면. 앞으로 안 가죠. 뭐가 막고 있어? 투명 벽이 막고 있는데? 안 가시는데? 일로 나가? 투명 벽. 공기와 싸운다, 나는. 나는 공기거리다. 여기 천장 뚫려 있구만. 일로 나가지. 아, 아니구나. 막혔네. 어떡하면 좋지? 여기 사이로 나갈까? 아씨, 힘들어. 어렵다, 어려워. 허리가 아파요, 지금. 자세가 제가 지금 소파 제대로 안 앉아. 화면 보면서, 핸드폰 화면 보면서 해가지고, 녹화 종료될까봐. 네, 제대로 똑바로 앉아서 여기 있어. 어? 여기 여자 보인다. 아가씨, 죽은 줄 알았잖아. 어? 다가오는데? 뭐라 쓰이는 거야? 천장? 천장이 내려앉고 있군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근데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혼자 어디 갔어요? 저희 화장실 쪽 가야 되나? 없으면?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얘가 답답해요. 핸드폰 녹화는 아시죠? 영상 길이 지정되어 있는 거. 1시간 이상 넘어가고 2시간 이상 넘어가면 용량 때문에 꺼질 텐데. 제발 찾아야 돼, 빨리. 전에. 여기 아닐까? 여기 뭔가 뚫려 있는데? 처음 뒤에를 봐야 되는구나. 화장실 근처 안 봤네, 내가 바보같이. 어, 여긴가? 여기가 아니면 저긴데? 여기 아니고, 계단이 무너졌으니까 이쪽인가 봐. 화장실 좀 맞아? 따라오고 있네? 아, 나 따라오는 거였어? 주홍 같아, 무서워요. 아, 길 찾느라 나가는 거. 하긴, 뭐, 모르면 가서 똑같이 따라올 수도 있지. 모르겠다, 일단 길은 모르겠는데 여기 맞는 거 같아. 빨리 나가자, 이제. 아, 드디어 서 있을 수 있네. 가자, 나가자. 와, 건물 무너진 거 봐. 점프하면 죽겠지? 근데 안, 그, 이 게임은 구현을 안 해놨을 것 같아. 역시 막혀있어. 구현되어 있는 게임 막 죽잖아요.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 아케이드 게임이 아니라서 안될것 같고. 나가. 뭐라고?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네요. 근데 어떻게 나가냐, 우리? 내려가. 내려가는 길 따로 있나? 사다리라도 뭐 있나? 여기 막혀있고. 여기는 죽을 거고, 100% 즉사할 거고. 사망 각 플래그 떴는데, 지금? 어떻게 내려가? 오긴 왔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 게임이. 초보자가 할 만한 게임이 아닌 것 같아. 어, 여기 뛰어내려. 아, 이 정도 높이는 뛰어내릴 수 있지 않아? 이 정도 높이쯤이야. 아닌가? 현실에서 또 틀린가? 일단 어떻게 나가지? 여기 또. 길 헤매는 게 제일 힘든 게임이었어. 이게 화살표야, 이거? 빨간색? 아니죠? 내려가, 제발. 어떻게 해야 돼? 창문? 창문 깨보셔. 바닥에 있는 거. 여기 뚫려 있는 거 같은데? 다시 들어가는 거야? 깨진 대로? 어우, 씨. 화장실 변기 안 깨진 거 있네. 여기 다른 데인가? 막혀 있어. 괜히 잘못 들어온 거 같은데? 큰일 났는데? 다시 올라가. 못 올라가? 여기 소변방? 사이콘데? 거기 저 갇혀있는데. 소변 보는 거 사이콘데? 갇혔어. 살려줘. 어,
또 뚫려 있어. 여긴가? 잘 들어온 거 맞나? 길을 괜히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창문 밖으로 나갈 수 있었구나. 나가. 타이틀 화면에서 VR 모드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됐대. 넘어가. 다행이다. 아, 뼈 뚜둑 소리 났어. 제일 잔인하고 징그러운 부분인데, 내 뼈 뚜둑 소리. 예이. 너무 느려, 이 로딩이. 겨우 찾았네, 진짜. 아, 너무 어렵다. 왜 쓰러졌는지 모르겠어. 나 스킵해버려가지고. 호주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쳐갖고 쓰러졌나보다. 발목을 붙잡을 것 같은 스타일이야. 곰 떠서 못성식한 사람이구나. 높다니. 여기서 피곤하다고 하는 게 더 싸일 것 같은데. 못성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인성이 구린 건데 피곤한가 보구나. 이거는 좀 상황 파악을 못하면 눈치 없거나 진짜 남의 감정을 잘 모르는 사이코 느낌인데? 일단 무상식한 사람 생각해. 논데 쓰러져 있는데 어이없어. 야유이 또 이제 내 이름 안 불러줄 거지. 성우분이 녹음을 안 해주시나. 거드름 피우면서 얘기해. 똑같이 전에 했던 것처럼 역시 이름 안 알려주네. 나사리 대단이었나? 대단이 나사니? 나사리 대단이? 쉰다고 여기서? 건물 무너져 있는 근처에서는 쉬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이거는 뭔가 그 경고 아니야? 너도 조심해. 취직에 성공하게 빌어. 힘내. 이것도 뭔가 깝샥거리는 것 같은데. 서로 취직이 되도록 힘내자. 이거 너무 슬프고. 너도 조심하자. 근데 뭔가 조언해주는 것 같고 따뜻한 걱정 같기도 하고. 말이 뭐 그 말투만 좋게 하면 말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아, 뭐 화면 흔들리죠. 무슨 이야. 바지가 껴가지고 불편해서 앉아있다 보니까 다시 고쳤어요. 나 이제 어디가? 아, 여기 넘어간 거구나. 건물 뒤로. 아싸. 근데 그 선생님이랑 학생 다 버린 거야? 세상에. 버리고 갔어. 조심하세요. 경고, 음질. 나 혼자 갈 거야. 예. 난 편의점 알바생이다. 불길을 뚫고 가. 근데 불탄 거 엄청 많아. 저장해야겠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 좀 쉬고 가자, 이거. 저장하고. 내 스트레스 좀 해소해줘. 떠나고. 날씨 뭐 하세요? 그런 소리 해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거 물이야? 물 찾네. 불 나고. 이건 찍어둬야 된대. 내일 다 치고 가. 비켜, 이씨. 뭐라고? 액상화 현상이란 건가? 저 사람 이과지. 너 이과지. 너 누구야? 이즈미 세프의 모르스인 요리?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래한다는 중. 쌍둥이니,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뭔가 무서운데? 말 걸고 싶어. 미식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네. 오엘. 오엘이 뭔데? 아무튼, 뭐 요리 사람, 요리하는 사람이요? 아니, 그 요리 먹는 사람이요? 식사를 생각하는 이 식과. 아, 둘 다 뭐 먹고 싶은 사람이구나. 헤이. 옆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을까 걱정돼. 아저씨, 뭐 하세요, 혼자? 막힌 길? 여기 못 들어가? 못 들어가고. 여기도 막혔겠지, 당연히. 역시 막혔어. 레스토랑에 신경 쓰인다면서. 화재로 건물이 엉망이 됐군. 상품 사고 싶어. 사고 싶어. 헉, 뭐야 이게? 카우보이 스타일.
스쿼트. 스쿼트로 사. 지금 소지금이 98,000, 아니 93,000 있는 거지? 와, 돈 많아. 다 사, 그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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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까 인성질하기 잘했다. 팔 것도 있나? 팔고 싶으니 봐주세요. 아, 이거 산 거라 필요 없어. 옷 갈아입어야지. 예. 오. 이야, 진짜 카우보이인데? 근데 안 어울려, 미친거죠. 뭐야. 잘못 봤네. 카우보이 모자, 이야. 손목시계, 이야. 근데 뭐야. 초등학생 손목시계 같아. 롱가디건. 오, 이거 이쁘다. 이거 빼. 다, 괜히 다 샀는데, 근데? 이것만 입으면 되는데? 이쁘장하네. 옷 잘 입은 것 같아. 가자. 괜히 다 산 것 같아. 그래도 뭐 다 한 번씩 구경해봤으니까. 이거 안 사면 뭐 또 못 입을 거잖아요. 뻔하지 뭐 이런 게임이. 게임이니까. 상관없어. 코스튬은 필수야. 사는 게 무조건. 여기 어떻게 넘어가냐? 딴 데 가볼까? 건물? 앞 건물? 비켜, 다 비켜, 이씨. 비켜. 비켜. 여기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여기 안에 누가 있는데? 아니,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비켜, 이씨. 여기로 들어가. 어, 근데 맞네. 여기 들어간 게 맞나 봐. 아니, 내리 좁아, 그러니까. 아, 도초라부터 하도 많이 만들었는지, 저 옷 같은 거 너무 신경쓰. 다 넘쳐 열심히 만드신 것 같아. 머리카락도 있어. 3D 여기 뭐 인터넷 회사야? 회사네. 저 사람을 못 믿어. 일본 배우처럼 생겼어. 회사에 가겠다고 불렀는데 대단하시네. 아! 아, 인성질, 아! 이씨. 기절한 척해, 기절한 척해. 소리 지르지 마. 기절한 척해. 들어서 뭐 그냥. 황당하게. 어? 너무해. 인성질 오졌어. 방해한 녀석 날려버려. 파워레인저 악당 수준인데. 유치한데. 이 사람도 착하네. 근데 안경이 너무 촌스러워요. 3D 영화관 안경 같아. 뭔지 아시죠? 빨간 바닥에 있는 거. 베스롤러라는 IT기예요. 어쩌라고. 넘어가. 그건 그거지. 이건 이거지. 이 근데 이 사람 착해서 다음에 만나면 저 사람이 내 사람 앞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겠어. 이야, 목소리 개멋있어. 목소리 개멋있어. 당신도 과격한 사람인 것 같군요. 응, 맞아. 대화가 왜 이렇게 길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이벤트 씬 너무 길다. 다 스킵해버렸다. 대충 IT 회사인데 저희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지지로 인해서 영업하지 않습니다. 뭐 찾으세요? 뭐 떨어뜨렸어? 콘택트 렌즈? 그래 또 내가 또 찾아주면 또 아닌 걸로 할 거지 또. 전에 그 요새 찾는 여자도 요새 안 못 줬는데. 어? 여기 뭐 있다. 들어가? 지 맘대로 막 맘대로 막 들어가. 그리고 무슨 투명인간 취급해 사람들이. 들어가든지 만든지 관심도 없어. 애상이. 아이템 파밍? 어? 사람 있다. 아이템 파밍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퀘스트? 퀘스트 받는 곳? 헤이. 아, 영업 안 한대. 뭐야. 여기 왜 있어, 그럼. 책장. 눈앞에서 막 뒤져. 비켜, 씨. 어차피, 퀘스트도 안 주는 거 필요 없어. 괜히 들어왔네. 필요 없어. 인성질 해버려. 근데 뭐 떠들어, 저 사람. 뭐 어쩌라고. 너 뭐냐? 헤이. 큰일이 벌어졌구나. 여기 뭐 건물 안? 뭐 나이트클럽 같은데. 화장실? 또 화장실? 또 장실? 또 장실? 지저분해. 세상에.
여기 세상은 변기가 참 더럽구나. 세상에. 세면대 또, 어? 얼굴 안 보여. 지금 귀신이에요? 지금 귀신이야? 얼굴이 그을려 보이는데? 후회해가지고 안 닦았나 봐. 남자 화장실 들어가 보죠. 나 여잔데, 남자 화장실 들어가. 어? 잠겼어? 아이씨. 성별마다 이게 틀린가 보다. 남자 캐릭터면 남자 화장실 열려있고, 여자 캐릭터면 여자 화장실 열려있고, 이런 식으로. 남자면 여자 잠겨있고, 여자면 남자 잠겨있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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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여, 숙여. 어이씨, 와. 나가면 막,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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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꾸 무너져. 에너지만 달았어. 젠장. 여기 오래 있지 말라 이건가? 여기 건물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나와라 이건가? 옆에 내가 있는데 건물이 무너지는 거야. 에이, 내 넘어져 있네. 할로. 조심하세요. 아까 그 의자구나. 아이 뭐야, 반대쪽이잖아. 근데 쉬었다 가면 안 돼, 이렇게 불러있으면. 너 어디 갈까? 저장 필요 없고 깔까 그냥? 죽으면 끼신데. 아 하지마 귀찮아. 이 정도 쓰면 여기도 뭐 열려있는 것 같은데. 물 들어오는 거야? 어? 뭐야? 유리야 깨져있다. 넘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들어가. 여기 왜 사람들 들어가. 아 여기 또 캐스터 있는 데인가 보다. 망했네 망했어. 어? 실수 넘겼어 죄송해요. 시들어 넘겼어 죄송합니다. 그래 지진 나는데 뭐 음식을 먹고 식당을 타고 그러냐. 셰프? 심성을 알아달라는 게 뭐야 비비에 났는데. 근데 잘난 척 하지 말래. 더 인성케. 네 여기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 망했어 얘들아 이미. 내가 더 쓰러진 거 봐. 3D 그래픽 물에 잠긴 거 표현 잘 됐는데 뭔가 잘려있는 느낌? 묵직하게. 그래 집에 가 얘들아. 여기서 뭐해. 물에 다 잠겼어. 수영 못하는 사람은 죽겠어. 영업 안 하고 있대요. 화장실 들어가도 돼요? 일리고 싶은 사실 인성질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도와줄 리 없냐 하자. 퀘스트 깨야 되니까. 착할 때 착하고 못할 때 못되는 주인공이에요. 없어? 그래 이 상황에 뭘 도와주겠냐. 집무새 집에 꼭 가고 싶어. 뭐래도 집에 가야 되는 사람. 그래 돌아가. 어 이거 스킵 안 되네. 스킵하고 싶었는데. 돌아가. 와 어두운 거 봐. 씨. 뭐라고? 셰프를 돕지 않냐고? 그래 돌아가. 어? 뭐 파네? 이게 뭐야? 치즈? 레자노? 고급 치즈? 필요 없어 근데. 너 어차피 나중에 코스튬 사야 되거든? 코스튬 같은 거 살려면 돈 필요해. 아까 도시락 괜히 샀어 두 개. 이 보면은 상태 보잖아요? 그러면 이 4,800엔 모듬 도시락을 산 여성이 내 직업이야. 신분이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우연히 봤거든요? 아까 그 저장하면서 아니 그 아이템 열면서. 오늘 공부 너무한 거 아니니? 직업이 그게 뭐야? 4,800원짜리 도시락을 산 여성? 그럼 난 배달 시켜 먹으면 15,000원짜리 마라탕 시켜 먹은 여자 이렇게 되는 건가? 뭐야 그치? 직업 뭐 학생으로 해줘라 차라리. 근데 아까 얘 뭐 면접 본다 어쩌고 하는 거 보면 회사원인 거 같은데. 어 여기 지나가는 거 맞나 보다. 지진 나는 거 보니까 되겠지 지나가도? 너무 성급히 움직이면 건물 무너져서 큰일 날까봐 조심조심 움직여. 이거 뭐야 여기는? 나무문? 열어. 페이크 아니지? 맘대로 남의 집 막 들어가기. 여기 또 뭐 있어 뭐.
슬슬 좀 어려워지는데? 문 왜 이렇게 많아? 나가는 문인가? 누구 죽어있어. 잘 들어온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칼 꽂혔어. 빼가자. 비명지르면 문을 날 수도 있고, 무섭고 숨을 죽인다. 옥녀을 올린다. 냉정하게 관찰한다. 영문물에서 냉정하게 관찰해. 이럴 때는 조심 있는 게 나아. 누가 죽인 것 같은데. 아까 사람 있지 않았어, 앞에? 흠? 뭐야? 냉정하게 살펴봐. 그래, 누구 있잖아. 아까 본 게 있던데. 뭘 쳐다봐요? 당신은 설마 내 보석을 훔치러 왔어? 그래, 독사장에 놔둘 수 없어. 이러면 죽을 것 같고. 사람을 죽이다니. 이제서 떠나? 보석 내놔. 죽을 것 같은데. 일단 돈 내놔. 다쳤어? 치료 아이템 줘. 아, 선행. 아이씨. 보석 내놔. 내 줬으면 보석을 줘야지. 꺼내. 남의 거만 가져가. 꺼내, 아저씨. 아줌마 뭐해요? 아, 돈 챙기는 거야? 금고에서 내가 먹었어. 책장 열어. 아니, 여기네. 아까 그 칼 꽂힌 남자. 시체. 이 사람 보석가게 주인이래. 그러면 저 여자가 턴 거네? 와, 나쁘다. 이 재단 상황이, 씨.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었네. 내가 더 나빠. 내가 더 나쁘니까 가져가도 돼. 저런 사람이면 사실 주인공이 패 때려가지고 가져가 상관없지 않을까? 보석을? 어차피 직구 아니잖아, 제 사람은. 저 사람도. 그쵸. 인성질하게 잘했다. 후회 안 한다. 아이, 치료제 괜히 줬어, 씨. 그 시체 보고도 하지 말걸. 시체를 딱 보고, 미리 보고서, 저 여자가 죽인 거 알면은 주지 말걸, 치료 아이템. 그냥 악해해갖고서 악해 포인트로 쌓을걸. 에이씨, 괜히 줘가지고. 뭐 있다. 나침반 아니야, 또? 코스튬? 아, 또 나침반. 서퍼 나침반. 필요 없어, 나침반. 솔직히 필요가 없더라. 잘 안 보게 돼. 한글로 북서동 이렇게 해준 거 아니면 헷갈리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안 보면. 이런, 솔직히 요즘에 누가 NSWN 이거 많이 썼어. 쓰지도 않지, 잘. 여기는 다 본 건가? 넘어가지도 못하고 다 본 것 같아. 나가자. 내 문이 두 개야. 여기 열어. 아, 그 남자 있던 데인가? 아닌가? 딴 데인가? 딴 데네. 유리 깨지는 소리. 여기 또 뭐 있다. 문 열어. 잠겼어? 아까 그 열쇠 가져오기 잘했다. 여기 열려고 그 한 거 보다. 보석 가게는 또 누구 있니? 사람 있네. 밖에 나왔구나. 우와, 정말 불타고 있잖아. 여기 불타는 거 아닌데, 저기서 알짱거리고 있냐. 여기 문 열려고 아까 그 열쇠 얻는다. 이어진 곳인가 본데. 일단 여기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아까 그 문은 뭐지? 한 번만 살펴보고 가자. 집 잡해 너무 문. 어지러워. 여기 어딘데? 여기도 보고 가. 심하게 퍼센트가 안 열린대. 화장실은. 이 화장실이었어? 아까 그 나침반 어딘데, 이거. 아니, 주인공 얼굴 부담스러워. 못 올라가고. 부서진 문? 아닌데? 여기 또 어딘데? 아유, 어지러워. 여기 아까 아무것도 없던데, 저. 여기 문 찾아볼라 했어. 이쪽 문에 지금 뭘까? 아이, 시체 있는 건 맞네. 나가. 괜히 왔어. 괜히 왔고. 여기도 나가, 들어가봐. 다 들어가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또 어디야? 화장실 있는데? 손상된 문. 여기도 또 있어, 문이? 화장실 문? 여기도 손상됐어. 안 열려. 여기 남은 문. 나와. 나가고. 이제 보석가게 열린 문에 이어지나? 여긴 어디? 나는 뭐?
어, 유리 깨진 문. 문 열고 나가. 여기 볼일은 다 본 것 같아, 여기는. 나와서 퀘스트 찾아보자. 펜스 넘어가. 못 넘어가네. 놓았어요. 못 넘어가게 하네. 여긴 통행 금지입니다. 들어갈 수 있게, 뭐라고? 큰일이 벌어졌네. 아, 심각한걸? 감정을 억누르는. 돌아갈 수 없게 된 거 아니야? 회사로 돌아가는. 증인? 아, 중인. 눈이 안 좋네, 내가. 맞아. 딴 데도 찾아보자. 쉽게 단념하는 남자. 저 옆에 쉽게 단념하는 여성이야? 단념하지 않는 여성이네. 단전이네.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 파악 못하는 거 보니까 단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 같은데? 일단 딴지 보이지 말고 찾아보자, 딴 데.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나아가. 여기 쉽네, 생각보다. 아까 엄청 어려워서 쉽게 만들었나 보다. 거기 너무 어려웠어. 아, 슬슬 배고픈데. 이거 끝내고 먹자. 뭐죠? 밖에 나가서 먹고 싶어. 세상에 개꿀. 미로에 도착했다. 떠나. 앉아보지 못하는 남자. 여기도 들어가? 어, 바로 찾았어. 오케이. 웬일? 맨날 헷갈려하고 막 여기저기 헤매대니. 저 남자 뭔가 뭐지 하고 봤는데 스토리 연관이 있었어? 우연히 봤는 거였는데. 아까 그 사람인가 보다. 똑같이 생겼는데? 거의 암년인 직장인 수준으로 제가 얼굴을 못 알아봤는데 어떻게 생겨갖고 알아보겠네요. 저희 들어왔어? 우리도 들어가. 어차피 나 저희 들어가려고 그랬어. 어차피 들어가려고 그랬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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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마 입어가지고 젠장. 조심. 일어나 이제. 왜 계속 기어가 계속? 아니 일어나. 됐어. 일어나. 계속 기어가. 야, 풀어줘야 돼? 참나 진짜 주인공. 손 많이 가게 한다. 뭐 있다. 나침반? 이게 뭐야? 펀칭머신 나침반인가? 아, 아닌데 아이돌 나침반인가? 보자. 나침반 많이 모았어. 지휘자 나침반. 지휘하는 거였어? 보면 프로레슬링 하는 것처럼 생겼는데. 지휘자. 이제 보니까 지휘하는 것 같기도 하다. 사람 모양 있는 거 너무 신기해. 나침반인데. 귀여운데? 피규어 모는 것 같아. 그쵸? 귀여워. 생각보다. 어. 배고파. 저녁 먹고 싶어. 화장실? 거울이나 봐봐. 주인공이 안 비쳐. 까매가지고. 머리 스타일에 세면대만 봐도 머리 스타일 바꿀 수 있다니 대단한 걸? 대단한 능력이야. 저 필요 없냐? 저 왔다 갔다 하는 거 짜증나는데? 가지 마자, 그냥. 혹시 뭐 있을까 하고 보는 거긴 한데. 아니야, 나 침반 있을 수도 있잖아. 남자 침 잘 열 수 있나? 남자 자이지. 역시 잠겨있고. 못 들어가고. 이 게임 그래도 성별을 생각을 많이 해주는데. 엘리베이터 못 들어가고. 뭔가 남자 화장실 한번 가본 적 없는데 편견을 깨주는 그런 게 없네요. 경험을 못하게 해주는데 게임에서라도. 근데 뭐 그런 경험할 필요 없으니까. 딱히 범죄니까 뭐 남자 화장실 성별단에 들어갈 필요 없고 굳이. 여기 왜 들어온 거지 근데 주인공? 뭐 할 게 있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야? 돌아다녀봐 일단. 자판기 막 뒤져. 안 되네. 쓰레기통 뒤져. 안 되네. 여기 들어가봐. 안되네. 다 안되네. 나와봐 그럼. 어? 나갈 수 있다. 여기를 안 봤구나 내가. 화장실만 보고. 부모가. 어? 아까 그거
잠시 쉬어서 체력 회복된 건가?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서 체력 회복됐나? 아까 분명 잔에 맞은 것 같은데. 지진 잔에. 그래도 뭐. 그래야 되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 건가? 모르겠다. 여기로 뛰어내려? 사막인데? 의자 앉아. 못 앉네. 회사 같은데, 무슨? 여기 열어봐. 어? 열 수 있다. 문 여는 줄 알았네. 남의 문 벌컥벌컥 들어, 집어넣어. 남의 회사 막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가. 아무도 신경 안 써. 주인공 투명인간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 별로 안 중요한 얘기 같은데, 나한테는. 너희한테는 중요한 얘기긴 한데. 회사 얘기. 뒤져. 아, 책장은 뭐 아무것도 없어.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도대체. 헤이. 주임. 헤이. 사원. 여기도 사원?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그건 안 돼. 야. 나와. 여기 딱히 뭐가 없다. 괜히 들어간 것 같은데. 홍보팀? 꿈을 다 무너졌는데 여기서 있는 거 대단한 건데. 나왔으면 돈 피하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네. 저 왜 들어갈 수 있게 한 거야,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오, 이거 없네. 화장실? 하긴 맵이 있어야 돌아다니면 찾을 수 있으니까 만들었나 보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진으로 거래 불륜된 라이벌 회사. 홍보실. 아까 있던 사람 부장. 부장 맞나? 아까 주임이었는데. 모르겠어. 라이벌 기업에 간 거야? 내가 찾아봐야겠구만. 주인공이랑 대놓고 듣고 있네. 너무 대놓고 듣고 있는데. 기절한 여자이네. 기억하고 있는 거 봐. 개웃겨. 미안해, 자식아, 나한테. 어, 싸가지였는데. 어. 저런 개싸가지. 일하고 싶습니다. 거짓말 뻥치네. 꺼지라 그랬는데. 네, 인사부 같은데 문의하고 와야지. 그냥 막 보면 어떡해. 개념 없이. 아니, 참 착한데? 아까 그 사람 사장님만 제일 싸가지가 없고 돈이 많아서 그런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차별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고. 전문실. 뭔가 아무튼 오픈 자리 있어서 그런지 싸가지가 없네요. 나 주변 사람 다 착해. 근데 인복은 좀 있나봐. 홍보팀이 있다 했으니까 홍보팀 들어가 볼까? 내가 이 오피스는 들어가. 다시 들어가. 없는데? 아까 그 사람 여기 안 왔나봐. 홍보팀. 어, 문 두 개네. 여기로 나가자. 들어온대. 저기 나가. 똑같네, 문이. 두 개인가 봐. 나가는 문, 들어오는 문. 쓸데없이 두 개로 만들어놨어. 앞문, 뒷문, 뭐 옆문 이런 건가? 문 두 개. 나가. 나 살려줘, 도와줘. 나가는 게 맞겠지? 그냥 여기서 나가고 싶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이게 뭐라 쓰는 거야? 출입문? 나가. 어? 잠겼어? 오랜만에 잠긴 문 발견. 이쪽으로 나중에 와야 되나 본데? 찾아가지고. 화장실문 잠겨있고. 아니, 열려있긴 한데 필요 없고. 작동 안 하고 엘리베이터. 나갈까? 안 나가지네. 계속 할 일이 있나 본데? 아, 귀찮아. 이런 젠장.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슬슬 배고픈가 본데? 주인공? 배를 감싸는데 원래 그런가? 또 헤매는 곳. 여기 또 뭐 있네. 아까 거기구나. 문 잠긴 곳. 안 열리고. 처음 온 거구나 내가 여기 오면서. 자세히 안 봐가지고. 여기 안에 뭐 있어? 귀신 나올 것 같은데? 화이트데이 게임 같은데? 여기 뭐 있네. 열리나? 열린다. 안 본데. 있었구나. 아니 주인공 뭔가 엇박자 너무 뭐냐고 부담스럽다. 들어왔었나 내가 여기를? 손전등 찾아야 되나? 아니 여전히 못 넘어가는구나. 여기서 뭐 나침반 찾았던 거긴가? 몰라 일단 나가. 필요 없어. 쓸데없는데. 괜히 들어왔어. 괜히 들어와서 고생하지 마. 나와. 쭉 돌아보고 일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올라가 2층으로. 올라갔고 이리로 뛰어내려? 안 돼. 탕비실? 탕비실 안 가본 것 같아. 아 갔구나. 그 나침반 얻은 데구나. 탕비실 여기고 여기 아까 들어온 데고 이리로 쭉 들어가고 이 회사는 엘리베이터 패문이고 회사 쪽은 뭐 볼 게 없는데 인사팀이고 홍보팀이고 저희 가는 게 맞나 보다. 근데 꼴을 보니 할 게 없는 거 보니까 여기 뭐야? 오피스 문. 저쪽도 오피스 문? 이쪽도 오피스 문? 맞네 오피스 문. 여기 말고 딴 데 없나? 여기? 아까 그 사람 있는데. 아저씨 나 이제 뭐 해야 돼요? 아저씨 돌아가달라는데? 돌아갈라 했는데 안 돌아가지던데요? 돌아가려 했는데 안 돌아가지던디? 말 안 듣고 막 딴데요, 여러분. 막. 여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닌가? 똑같은 데네. 똑같은 데네. 잘못 들어왔어요. 나갈게요. 홍보팀? 써있네, 대놓고. 오피스 문 들어가 볼까? 전무실? 전무실 안 들어가 본 것 같아. 아, 잠겼어? 처음 보는 데인데. 여기는? 사장실? 아까 거기 있는데 전무팀 쪽실 안 봤고 오피스는 거기고 여기 화장실인지 뭔지 표지판이 있는데 그거 없네. 여기가 처음 본 데니까 전무실은 왠지 여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찾으면 불러볼까 여기? 오피스? 다시? 뭐가 있을 것 같은 필인데 사람이 많은 거 보면 다 뒤져봐 대놓고. 뭐 없어? 물건? 여기 다 뒤져. 프린터에 다 뒤져. 남의 물건 막 뒤져. 아 어지러워. 시점 진짜 씨. 아저씨 나 뭐 할 거 있어요? 없고 뭐 얻을 수 있는 거 없고 비벼봐자요. 비벼 슈. 없고 아까 말 다 걸어봤는데 어지러워 시점 멀미나 뭐가 없어 나가. 아우 어지러워. 너무 일찍 일어났나? 감기가 나 안 나왔나? 아침에 콧물 막 나던데. 콧물 푸니까 어지럽더라고요. 좀 더럽긴 한데 얘기가. 여기 아까 들어갔던데. 와 미치겠네. 뭐 하면 되지? 또 막혔어 또. 아 이 게임의 공포야. 뭐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아까 그 사장 쫓아가면 되나? 내려가 다시? 할 게 없어. 문 잠겨있고 다. 남자 화장실 여기 탕비실 여기 못 나가고 내려가? 아 어지러워 잠겼고 나가
야, 나 못 나가는 건가? 야, 안 나가지지? 못 나가는데? 제가 일단 이것저것 뒤져볼게요. 진행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 아무리 봐도 그 아까 그 아저씨가 죄송하지만 이만 돌아가달라 했잖아요. 그럼 나가는 게 맞는데. 근데 못 나가지? 야, 나갈 줄 몰라. 그때 그 악몽이 또 시작됐어. 그 틈 사이에서 못 나가던 그 악몽. 아, 왜 못 나가? 나가봐. 이거 엎드리는 키가 없어? 나가, 나가. 제발 나가줘. 나 나가고 싶어. 왜 나가? 내가 할 줄 모르나? 이건가? 왜 안 나가지지? 아, 스트레스 받는데? 너무 절망적으로 보는다. 나 좀 살려줘. 나 좀 열어줘. 야, 아니야, 이게. 아이씨, 시점만 앞으로 가면 뭐해. 앞으로 가, 제발. 제발, 앞으로 가줘. 나가줘, 제발. 제발, 나가줘. 나 갇힌 거야, 설마? 나가줘, 제발. 제발, 나가줘. 제발, 나가줘. 아이씨, 어떡해. 아, 짜증나네. 키 배치 카메라 조절 밝기 비주얼 왜 안 넘어가? 와, 됐다. 제발 앞으로 가주라. 나가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지금. 와, 드디어 됐어. 앞에서 뻘짓하다가 네모엑스 같이 눌러야 되는구나. 아예 엎드린 걸 몰랐네 내가. 혹시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 내가 안 배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바른 포즈 같아서 이쪽 다 눌러보니까 되네. 아, 되게 힘들었다. 더 엎드리는 거 못해? 저렇게 틈 사이에 껴있어야 되나? 이런데? 그냥 같이 해봐. 진짜 지옥이다. 아, 이렇게. 아, 진짜 조작감 진짜 미쳤다. 아, 놈들아, 트림 나오라 그래. 아, 죄송해요. 근데 아직 안 했어. 일단 나가. 아, 진짜 힘들었다. 여기서 같이 해봐. 노래 중인데? 감미로운 척. 입이 안 움직이잖아. 아, 움직이는구나. 입이 되게 조금 움직이는데 쌤이 립싱크 안 맞아요. 감동 파괴. 진짜 한국이야. 딴딴딴딴. 갑자기 음악질. 너무 험담스럽게 생겼어. 그니까 꼴불견이야. 아니, 근데 음악하는 건 자유잖아. 그래, 그 사람 마음이지. 방해하지만 안 들리잖아 하고 인성질 해볼까? 그 사람한테도? 이 빌런한테 빌런이 처치한다. 얘 방해하지 마. 뭐라고? 어, 이 사람 또 싸가졌어. 귀염성이 너한테 있어서 뭐해. 그니까. 지가 오히려 더 움찔할 건 왜 실이 온 거야? 대체 어이가 없네. 싸가족 지에 울어놓고 싸가족 당연히 없게 나오지. 지금 왜 싸가족이 울었는데? 애초에 들을 생각 없었어. 가, 빠이. 뭐야, 그 사람 싸가족 착한 거 같긴 한데 시크하긴 하네. 시크하시네. 쫓아가? 어디 가는지 몰라.
아유, 죄송합니다. 쌍둥이세요? 너무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세요? 똑같이 생겼는데? 헤이. 아저씨들. 무한할 때 구경을 이렇게. 아, 진짜 앞에 겁나 많네. 대화 걸고 싶은데. 야, 대화 걸어줄게. 우리가 말 못 붙여? 이 사람이랑 말 못 붙이나 봐. NPC가 아닌데. 어쩐지 괜히, 걔는 헛걸음, 헛구석. 뒤로 가, 뛰어. 와, 막 무너진다고. 뭐가 무너지는 건데. 야, 뒤로 가, 뒤로 가. 아, 여기 무너지는 거구나. 아! 아씨. 어디론 가, 어디로 간지 몰라가지고. 죽었어. Continue? 예. 다시. 아이, 위치를 알려줘야지. 왠지 일로 무너질 것 같아갖고, 막, 여기 헤맸는데, 여기저기. 여기로 다 무너지네. 에이, 주인공 쪽으로 무너지는 게 당연하겠지. 앞으로 막 뛸 걸 그랬나. 다시. 이번엔 피한다. 여기서, 막 앞으로 달리면은 이제 지진 나거든요? 넘어가. 넘어가서 지진 막 나. 왜 안 가? 일로 가는 거였나? 어, 여기서 지진 나거든요? 일로 피해. 대피해. 건물 무너져. 엎드려. 엎드려 있어, 이렇게. 어, 일로 무너지는 거야, 설마? 어, 아니지. 와. 와, 힘들었다. 와, 연기 봐.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잘했네. 또 무너져, 설마? 무서워. 그만 무너져. 사람 서 있는 거 봐. 아니, 이 사람은 뭐, 무섭지도 않나. 에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시네. 넘어가, 일로 이제. 휘차. 예. Yeah. 도시 기운 거 봐. 진짜 재지진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너무 기우뚱해서 걷지도 못하겠는데, 제대로. 경사진 거 봐. 저, 아니, 공중 나는데? 허경영이 진데, 갑자기. 힘들어가지고, 이러네, 주인공. 여기서. 빠. 빨갈? 빨갤? 발개? 바게트? 햄버거. 버거, 버거. 나 영어 못 읽는 거 봐. GZ 버거. MGZ, MG? 버거도 아니고. MZ 버거도 아니고. GZ 버거. 이제 문 닫을 시간이래, 어쩌지? 아니, 얘들아. 지진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 아, 햄버거 먹고 싶었는데. 햄버거 시작하는 고등학생. 얘는 뭔데?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는 고등학생? 너 말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조금밖에 이해를 못했는데. 곧 폐점 시간입니다. 올라가도 쓸 수 없습니다. 양해해주세요. 어, 무시할 거야. 화장실에 기다리는 사무. 화장실에 이 와중에? 화장실 이렇게 막혔어. 여자 말고. 애 둘러대는 점은 죄송합니다. 곧 폐점 시간입니다. 어,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가고. 잠겼어? 기다려봐. 금방 나갈 테니까. 사람 있네. 나오지도 않으면서, 씨. 남자 다시도 들어가. 잠겼겠죠, 당연히? 미안하지만 좀만 기다려줘. 누구 있네. 나가? 이 상황이 뭐 화장실이야? 다 비켜, 이씨. 화장실 기다리고. 다 비켜. 2층 왜 올라올 수 있게 왔어. 나가. 쓸데가 없다. 괜히 들어온 것 같아. 또 무너져? 얘 들어가? 튀어? 어우, 쉣. 지상 이런 사람이라면 지하 복부에 시간이 더 걸리겠고. 내려가. 원래 무너져 있을 때는 지하 나가는 거 아닌데. 들어가. 집이 갈 데가 없어. 열려있으면 도시가 다 들어가 봐. 주인공 호텔. 이곳저곳 다 뒤져보기. 탈출하면 어쩔 수 없지. 오늘 안에 게임 끝내야지. 여기는 어디야? 더 내려가? 지하실? 사람이 있니? 누구 왠지 깔려 죽어 있을 것 같은 느낌. 저장해. 개찰고, 예. 오늘 좀 진행 빨리 되는데? 어제보다? 앞에가 좀 힘들었나 보다. 게임이 어려워, 앞에가. 뒤에는 좀 쉽네. 이제 전체적인 도시 스포 여기 있다, 포스터. 쉬지 마.
있거나 여기 이렇게 포스터 있어. 메인화면이죠. 사람 있어? 당연히 없겠지. 저기 당연히 못 들어가겠지. 아유 어지러워. 시점이 진짜 씨. 못 들어가겠지. 들어가? 못 들어가네. 넘어가 이렇게 잘. 어 소리가 터벅터벅터벅. 이거 깨져있어. 이거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가네. 나 여기 쥐? 쥐는 뭐야? 화장실? 또 화장실이야? 또 장실? 어? 남자 화장실 열려있네. 웬일? 근데 똑같은 변기랑 수변기가 없는데? 세면대고 남자 화장실도 별로. 아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구나. 어? 못 들어가네. 아씨 남자 화장실 막혀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까? 쉬, 화장실 집착한. 어? 수변기 있다. 싼 적 없어. 그래서 봤어. 당연한 거겠지. 여기 별거 없다 그랬고 나가. 나가고 일로? 아 로커로 보자. 로커 뭐라고? 코인 로커. 코인이 없어서 안 되나 봐. 돈만 있고 코인은 없고. 어? 있네. 편의점 부상이면 천년에게 열쇠를 받았었지. 그때 그거네. 뭐 찾아달라고 부탁했던 거. 퀘스트 안 보고 와서 큰일 날 뻔했네. 그냥 달려다가 다시 왔는데. 반지 케이스 살려줘. 멀리서 들려온 여자 목소리. 누구 있나봐. 밑으로 내려가 일단. 지야 누구 깔렸어? 왠지 깔려있는 사람 있을 것 같다더니 느낌상. 아 여기 아닌가 봐. 아까 왔던 데고. 올라가. 여기 뭐 있어? 어 여기 뭐야 안 보여. 올라가. 저기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겠지 설마 이쪽을? 아 여기 열차구나. 열차 문 안 열려? 수동으로는 못 열어? 뭐 건드려야 되나 본데? 그러면은 아니 잘못 내려왔어. 올라가. 요? 너무 귀엽게 올라가는데. 올라가. 지하에서 올라온 건가 참. 여기 넘어가. 여장 스팟. 아니 근데 일로 넘어온 거 맞는데 그럼. 여장 스팟이 있는 거 보면. 여기서 내려가고. 내려간 게 맞는데? 로커 뒤신 건데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되지? 넘어갈 수 있나? 못 넘어가고. 내려가지고 열차 바깥에 보면. 아 돌멩이 걸려있네. 에이 젠장. 어디로 가면 되지? 돌멩이로 막혀있고. 여기도 못 열고.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안지 케이스 있는 거니까 뭐 고백하러 가는 거네. 부탁받은 건 했는데. 올라가 다시? 할 게 없어서? 살려달라고 한 거 보니까 올라가는 게 맞나? 어딨니? 내가 찾아줄게. 구해줄게. 어딨어? 여긴가? 얘 내려가 봐. 올라가 봐. 헛? 왜 안 돼 또? 또 악몽? 아까 어떻게 들어간 거지? 어 됐다. 얘 들어가 봐. 어우 쟤 구겨 넣어서 들어가네. 몸 구겨진 거 봐. 일어나. 난 이게 제일 힘들어. 기어가는 거. 키 작동. 뭐라고 쓰이는 거야. 어 무서워 주인공으로. 최고의 마음만 선별. 이것도? 응. 편의점인가? 편의점이 많이 나와. 지금 손전등 킬까? 진짜 보이지도 않는데 잘. 여기 문 있고. 근데 안 열리고. 전자레인지. 편의점인가? TV 있고. 뭐 없는데? 아이템 보자. 어쩔 수 없다. 손전등 켜. 안 보여. 이게 보이니? 어, 더 무서워, 뭔가. 공포게임 내버렸어. 진짜. 뭐 할 거 있니? 뭐가 있니? 어, 뭐 있다. 금납 출금. 카운터에 금전 출납기가 놓여있다. 근데 못 뛰죠? 이건 뭔데?
글씨 안 써있어. 나가자 일단. 여기 아닌가 봐. 괜히 들어왔네. 씨. 여기 들어가게 된 건데. 와 진짜 이거 답답해 너무. 이거 해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진짜 공감할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들어가, 앞으로 가. 제발 들어가줘. 아, 씨. 아, 스트레스. 괜히 들어왔어. 뭐 있을 줄 알고 왔더니. 아, 아이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어, 끌 수 있네. 혼자인데. 아닌가? 아니야. 아이템 빼. 빼. 빼고. 기어가. 아이템 때문에 안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조작감 진짜 구려가지고, 씨. 기어, 들어가, 들어가, 제발 들어가줘,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앞으로 가줘. 아, 스트레스. 아, 제발 앞으로 가줘.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괜히 들어와서 지옥에 빠졌어, 지금. 지옥이다, 지옥. 페이점 지옥에 빠졌다. 와 이제 알았어. 버튼이 딴 거였어. 진짜 씨, 개고생했네. 오랜만에 맵이나 좀 볼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제 슬슬 막히네. 지하로 내려가 봤는데 안으로 들어가 봤다. 로커 쪽이 이쪽이네. 화장실 있는 쪽. 로커가 이쪽이야 그러면?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어 맞네. 로커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화장실 여긴 어디고? 아까 그 막힌데? 쓸데 없는 데고. 화장실 피하고 로커 있는 쪽. 로커가 여기 쪽이야? 그러면? 어 여기 통로가 뭐라 쓰이는 거야? 문이 닫혀 있다. 지방에 문? 열 수 있다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영무원이 아니면 모르겠지? 힌트가 있었네. 영무원 찾는 거야 그러면? 이 근처에 영무원이 있나? 구조해달라는 사람이 영무원인가? 아이템 손전등 켜봐. 안 보여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막혀있고 당연히. 여기 당연히 못 가. 반대쪽도 막혀있나? 안 보여갖고 막혀있네. 그럼 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일단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돈 낭비하기 싫은데 배고파. 여기 아니야 그러면. 여기도 뭐 없고. 다 둘러봐야 되나? 여기 저 길을 못 넘어가. 골덩이 때문에. 1층에서 뭐 할 수... 어? 여기 뭐 있다. 기계에 콕텔이 배치되어 있지만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영무실. 아 이거 봐야 돼? 아 진짜 씨. 아 정말 별이 뻘짓했네. 뭐하지? 뭐하지 이러다가. 게임이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야? 밖에 나가서 뭐 사먹을라 했더니 9시가 안 됐어서 문 안 열었더라고요. 여긴가? 영무실? 여기, 여기? 닫혀있는데? 찾아봐야 돼? 여긴가? 편의점인데? 이거 써있다. 출구, 서쪽. 올라가는 데는 서쪽. 그래서 영무실이 어딘데? 또 탐험? 다 뒤져봐. 여기 뭐 있네. 서쪽면 2층에 이거 있나? 여긴 다 막혀있고. 어 여기 있다. 이쪽인가 봐. 목소리가 돌렸다고? 홀 쪽에서 도움을 구하는 여자의 목소리 들렸는데. 홀 쪽? 홀 쪽이 어딘데? 올라가는 거 아닌가 봐.
좀 도움을 구했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나 봐요. 개차고 엄마 사람 내가 깜짝 놀랐어. 광대 삐는 줄 알았어. 공포 게임도 아닌데 개인 올려가지고 여기도 막혀 있고 여기도 막혀 있고 여기 아니고 그래서 소리가 미쳤는데 터벅터벅 현실감이 나서 여기도 아니고. 여기 로커 이제 아무것도 없다. 화장실? 여기? 여기? 여긴가? 그렇죠? 여기 아닌데 막혀있는데 여기 피야 뭐야. 아, 피가 아니라 식물이구나. 뭔가 깃네 화장실 공포게임 깼네.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 진짜 조작감 미쳤다. 너무 구려. 여기 아니야. 남자 화장실 못 들어가고 또 막혔어. 큰일났네. 출구 동쪽 출구 영무실이 그래서 어딘데. 여기 열차 쪽 여기도 막혔고 열차 좀 돌아다니면 봐야 되나? 더? 더 살펴봐야 되나? 전철의 문 전철의 문 전철의 문 전철의 문 뭐라 써있는 거야? 호오즈키 공항 방면 여기 넘어갈 수 없어? 못 넘어가. 아까 그 있던데 수동 개폐기 어쩌고? 차량 사이 영무실이 어딘데 그래서 지도가 안되겠다. 아 드디어 찾았어. 돌아다니면서 아 나 눈이 안 좋은가 봐 안 보여. 차량 사이 비상 쪽 사용을 허가한다. 긴급시 역 안에 있는 차량 문을 열어야 할 경우 차량 사이에 있는 비상문 사용을 허가한다. 단 승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사용할 것. 여기 이거 보려고 온 거였어? 이거 어떻게 넘어가나 했는데 손전등이 역시 있어야 됐나 봐. 하도 안 보여가지고 여기 있다가 막 벽 쪽 타고 돌아다녔거든요. 못 찾겠어가지고 그리고 찾다가 여기서 이제 화장실 근처 아 여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비볐거든요. 근데 여기 본 거예요. 그래서 또 막혀 있겠지 했는데 저기 어떻게 넘어가지 하다가 둘러보니까 여기 뚫려 있었어. 그래서 내려갔거든요. 다시 내려가자 이제. 이렇게 쉬운 걸 내가 개고생. 갑자기 권이 아니게 하드모드 했네. 나도 모르게 쉬운 거였는데 이렇게 알면 쉽네. 여기서 이거 해. 당겨. 당기지 말랬어. 당겨. 이제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 손전등이 최고다 역시. 와 들어갈라 했더니 지진이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무서운데. 오예 무너진다. 들어오게 잘했다. 빨리 안 열었으면 무조건 죽었다. 다 막혔네. 못 나가는데 갇혔어. 일단 둘러봐. 손전등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 안에 뭐 살려달라는 사람 있나? 앞으로 쭉 달려봐. 귀신 날 것 같아 무서워. 또 지진? 또 진? 오오오오오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안 보여. 오씨 숙이고 있어야 했다. 지진 끝날 때까지. 지진 났을 때는 숙이는 게 최고야. 다시 일어나야지. 이럴 때 어이하는 게 아니고 지져봐. 좀 나가. 여기 나갈 수 있나? 나갈 수 있네. 막혔다 출구. 아 근데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막혔는데 너무. 여기도 열어. 열 수 있는데 다 열어. 저거 뭐 달려온 거지? 막혔고 이쪽도 들어갈 수 있나? 어 들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올라가. 어, 찾았다. 얘 사이 꼈어? 사이 꼈니 혹시? 누가 살려달라는데? 얘 뭐 있나 보다 여기 쪽에. 문 열려 있는 곳 없나? 야 열었는데 분명 아까. 안 보여 잘. 조작감 미쳤다. 하나도 안 보여. 어떻게 들어가는데 근데. 구해달라고 했어. 너 어디로 들어온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아직 보자. 급할 거 없이. 여기 사이에 누가 껴있는 것 같은데. 이 안쪽에.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반대쪽 기차는 아닌 것 같은데. 피 묻어있는 건가 저기 설마? 아 배고파. 여기 타. 이쪽 가? 저쪽 기차인 것 같아. 이쪽 기차 맞나? 앞으로 달려줘. 쭉 달려줘. 쭉쭉쭉쭉쭉. 여기가 맞나? 달려. 여기 문 열어? 문 닫혀있는데? 안 보여. 원래도 이렇게 봐야 돼. 안 열리고, 이쪽도 안 열리고, 여기 껴있나? 이 사이도 못 가고, 여기 아닌데,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 문 열려있고. 왜 쭉 달려, 이거? 아, 배고프고 어깨 아프고, 젠장. 재난형, 재난시의 게임인데, 내가 재난을 겪고 있어. 내가 재난을 겪고 있어. 배고파. 안 되겠다, 여러분. 나 쓰러질 것 같아서, 이걸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내려, 그리고. 여기 아닌 것 같아. 내리고. 여기도 내리, 여기 아까 수분 개팩이 있는 그쪽. 개팩이 맞나? 아무튼, 그 레버 있는 쪽. 여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왠지. 어떻게 도와주는데, 그래서. 안에 뭐 기어 들어갈 수도 없을 거고. 어? 또 가면 되네. 아, 두고 가지 말라고. 부탁드린대. 아니 어딨는데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사이 껴있니? 나 안 보여. 손전등이. 여기 사이 껴있니 설마? 아닌데. 어딨는데요 아가씨. 어딨어. 나만 안 보이는 거야? 노안인가 내가? 안 보이는데 어디 있다는 거지? 두고 가지 말라고? 여기 사이 껴있니? 그런데? 어디 있는데? 안 보여요. 열차에서 헤매는 중. 젠장. 아까 그쪽에 맞는 것 같아. 내 앞만 봐도.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쪽이.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뭐가 보여야 말이지. 시커매가지고. 여기 있어요 사람? 어디 있는데? 올라와 있다. 자네? 여기? 여기 뭐 있니? 주인공 뭐 보이니? 천리안이 있니? 사륜안이 있니? 뭐가 보여야 말이지. 여기도 아니고. 여기 있나? 어? 아 여기 있구나. 아이씨 내가 못 찾아가지고. 아이씨 괜히 시간만 오래 걸렸네. 다스케테. 다스케테 쿠다산. 도와주세요. 상태 확인해.
또 기분 나쁘게 상태만 보기. 못 움직여? 살해달라고 해, 똑같이. 이 와중에 살해달라고. 똑같은 대답, 에이. 별로야. 싫나. 오. 알았어, 도와줄게. 다리 잘린 줄, 깜놀. 안 움직여? 버리고 가. 힘들게 대놓고 얘기해. 아니야, 근데 도와주긴. 아니, 선행 포인트 딱히 싫어. 힘들겠구나, 떠나. 이건 힘들겠어. 미안. 잘 가, 소리. 진짜 역대권이에요. 아킹 10점. 어, 안 도와줘. 죽었어? 어, 그냥 진짜 떠나네. 아, 주인공 너무했나 이거는? 너무했네. 도와줄 걸 그랬다. 살해할 수 있게. 근데 이거 어차피 못 도와주잖아. 어차피 못 도와줘. 어, 어차피 못 도와줘. 살해 못 받았어. 나 갈게. 미안해. 어차피 아키하고 한 번 더 해버려. 어차피 못 가네 근데. 아씨 뭐야. 어떡하라고. 시끄러워요.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응? 지하철에 꽂혀있던 금속공? 획득해. 이걸로 뭐 열어주는 건가 본데. 이씨 귀찮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떠나는 게 진짜 떠나는 게 아니야. 인성진. 아무리 인성진 파트로 해도 도와주는구나. 아 진짜 계속 그러면 인성진 할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다쳤나 보다. 아픈가 본데. 특히 귀여워. 아무도 안 왔어. 소리 해질렀는데. 가지고 있는 분인데. 오케이. 아킹 저질러. 너 때문에 시간을 자취하고 말았잖아. 합의하고 말았잖아. 짜증나 이렇게. 근데 미안한데 착한데? 뭔가 미안한데? 미안해. 아니 살해 내놔. 살해 안 줘? 지상으로 나가자. 반말. 언제 봤던 반말이야. 가자. 달려. 또 자네. 아 진짜 빨리 가란 얘기네. 달려. 괜히 지체했다. 빨리 달려. 달려 달려. 지체하지 마. 시간을 낭비하지 마. 나가. 나가 나가. 빨려 죽기 싫어.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아 여기 있다. 나가. 어디로 가. 이제 어디로 가? 이 올라타? 열차야? 아 이거 어떻게 해? 또 막혔어 설마 길이? 아 싫은데? 아 이제 싫어. 이제 그러지 마. 물긴. 어떻게 나가지? 여기 또 타? 반대로 나와? 물에 잠긴 건가? 이쪽으로? 소리가 왜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지진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그런가?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내려? 또 가? 올라가? 내 쇠꼬챙이로 저게 구조할 정도면 주인공도 힘이 센 거 아니야? 반대쪽으로 타야 되나? 반대쪽으로 차? 나가는 문 알려줘야지. 이씨 개고생만 하고. 반대쪽인가 이쪽인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살해도 못 받고 불쌍한 주인공. 인성질은 아무래도 주인공이 제일 불쌍. 갇혔어. 그래서 어디로 나가는데. 아 그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 데 온 것 같아. 아 지하철 지옥. 이게 바로 지옥철인가. 끝도 없는 지옥에 왔다갔다 하게 지옥철. 싫어. 날 내보내줘. 나 탈출할 거야 이제. 이 게임 너무 지치고 있어. 날 힘들게 못 올라가고. 아까 그 개찰구 쪽으로 나가는 건가?
그 뭐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런가 본데? 아 근데 무너졌잖아. 못 나가네. 무너져서 어차피. 아 이런. 글로 가는 게 맞나 본데. 빨리 지상으로 나가자. 아니 길을 알아야 나가지. 좋아하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고 씨. 젠장. 아 배고파. 쓰러질 것 같아. 여기 뭐 있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나가는데? 알려줘, 제발. 이거 올라타. 어? 아니, 아닌데. 올라타. 나가는 줄 알고 설렜다, 순간. 순간 설렜다. 어떻게 가는데, 여기서. 젠장. 이만 생각해도. 시간 좀 보느라 핸드폰 잠깐 들었더니 흔들려요. 화면이 죄송해요. 앞만 생각해도 2초 근처인데 열차 위에 올라간 거 맞는 거 같거든요. 여기만 길이 없어 보니까. 올라가 제발. 제발 올라가죠. 어떻게 올라가는데. 어? 올라갔다. 아 맞네. 아 괜히 개고생만 했네. 일로 가? 차였죠. 예. 드디어 다음 차죠. 예. 어, 뭐야, 누구야? 깡패? 이런 곳에 여자가 있잖아. 바로 봐. 어? 오, 꽤 괜찮은데? 목소리 봐. 더빙 알아서 해주니까 좋군. 편하구만. 아, 배고파. 이 와중에 여자 하는 거 쉽게 딱 쉽죠? 겨털도 있죠? 더럽죠? 냄새나죠? 이 여자는 내 거야. 그걸 내지. 뭔 소리니? 놀란 거 봐, 주인공도. 뭔 소리 하니까 주인공 놀라는데? 묻긴 왜 묻고 갑자기. 딸꾹질 죄송해요. 뒤에 만화 그려져 있는 거야? 배경화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럼 납치? 때려, 주인공 때려. 어, 졸리다. 갑자기 묶어? 뭐 이런. 막장 같은. 아프잖아. 주인공 뭐하니? 도와줘라. 어, 같이 묶였어. 구하러 가준 거야? 아니, 같이 묶였어. 그건데. 아, 진짜? 귀찮게 굴지 마. 저항해달래, 재밌게. 또라이들인가 봐. 세상에. 진짜 취향 참 독특하시군. 웃는 거 되게 이상해. 이 여자를 당신한테 넘기테 봐달라 그래. 기절한 척은 이제 안 통할 것 같아. 악행해버려. 둘 다 우리 거라고? 가슴 말라갖고 뼈밖에 안 보이는 거 봐. 아저씨 밥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 근육이 쓸데없이 많고. 인생이 끝났어. 어차피 지질 안 나도. 죽으면 안 돼. 지진에 재에 깔려 죽은 명인 것 같죠? 딱 봐도. 인성 뒤쪄야죠? 다 미친 듯. 웃는 거 되게 이상. 아 지루해. 빨리빨리 하면 안 돼. 나중. 네 나중에는 꼭 귀여워해준대. 지금 해주지. 지루하다고. 주인공이 발로 좀 때렸으면 좋겠어 얼굴이랑. 술 취한 게 아니야. 좀비 아니야. 저거 지나가는 거. 걷는 게 좀비 모션인데? 아, 캠프 때 15점 왔어. 이 여자 넘길 테니까 봐달라 해서 15점. 뭐, 얘 어떻게 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거지 같은데. 움직일 수 있네. 엉덩이 모양인데. 부리부리 엉덩이 모양인데. 저장해, 일단. 저 남자한테 안 들키고 가면 되는 거야? 들키면 어떻게 돼? 일단 모르니까 저장해놓고. 편의점 쪽 가나 보다.
떠나고 회의점 쪽으로 가네. 그럼 난 딴 데 갈게. 잘 있어. 같이 움직이네. 이 뚫려 있는 거, 박혀 있는 거랑 길이 로커 있는 거구나. 어디로 가지? 밑으로 내려갈까? 힘들게. 화장실 쪽은 애반 것 같고, 편의점 쪽 가봤자 도움인데 안 될 것 같고, 저쪽 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거든요. 벽인 것 같거든요.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계속 내려가. 근데 뭐 어떻게 아이템 사용 안 해? 못 내려가? 아이씨 젠장. 이 상태로 내려가면은 다시 못 올라오게 될 것 같아. 부를까봐. 대화 못해? 이 여자랑? 이렇게 단단히 아무것도 되는데 말이야. 잔에 깔려있던 녀석. 아이 걷는 거 부리부리 모양이잖아요. 짱구 게임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만화 그려져 있는 거 맞았어. 나 들킨다 이제 움직이는 거. 근데 뭐라고 안 하는데? 저렇게 대놓고 움직이는데. 옆쪽으로 가면 되나? 여기로? 편의점 쪽 가네. 여기로 가보자. 뭐 있나? 오 예, 문 열려있어. 현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더 위험한데 사실. 이렇게 잡혀서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 여기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위로 올라가면 되나? 계단? 저 계단도 못 올라갈 거 아니야, 묶여있어가지고. 어쨌든 가려져 있는 곳이 가는 게 맞긴 하지. 여기 맞나? 들킬 것 같은데? 일단 숨어? 발이 다 보이는데요 아저씨? 들켜 그냥 대놓고. 아 귀찮아. 저기 누워있는데? 왜 누워있는겨? 대놓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뭐라 안함? 아니 대놓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뭘 안 하는 거야? 아니 황당한데? 대놓고 지금 기어다니고 있잖아. 너무 후한 거 아니야 봐주는 게? 어이가 없네. 클리어하라고 들키면은 뒤로 백하고 이런 게 없나 보다. 게임이 너무 불친절해요. 어디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리로 넘어가? 아우씨 오늘 다 쓸리겠네. 못 오르고 계단도. 뭐 어디로 가라고? 편의점? 갈 데가 편의점밖에 없는데 찾으러 오는데? 거기서 잡힘. 어 잡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씨. 난 게임을 이렇게 쉽게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리가 없지. 나 편의점 쪽 말고 없는 것 같거든요. 아까 그쪽 동선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동선은 그쪽밖에 없어. 아까 대놓고 보였는데 안 잡아가더니 눈앞에 걸리니까 바로 잡아가네. 그럼 가. 이쪽 가서 이제 뒤에 숨어. 숨어 있다가 편의점 진입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 느낌상 그래. 쭉 가. 쭉 가서 저희 집에 좀 잘 안 들키거든요. 이쪽에 있을 때. 이리로 가. 가서 쭉 들어가. 어차피 안 보여요. 여기가 진짜 좋은 스팟인 것 같아. 여기 있다가 앞으로 쭉 가서 계단 쪽으로 가. 숨어있어. 여기서 화면 전환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여기서 실전점 보이거든요. 숨어있어 이렇게. 이리로 오나? 이리로 오나? 안 오네. 도로 지나가겠지? 가서 이리로 쭉 가. 숨어. 숨어있고 이리로 가. 아 들킬 것 같은데? 아이씨 대놓고 있는데 모르는 거 진짜 씨. 계단 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일로 벽에 붙어가지고 계단 쪽으로 가. 어차피 잘 모를 것 같아 일로 가면. 가고 아 저 느려 터져가지고 씨. 안 보이나? 저기 술 취해갖고 누워있네. 저 다시 저쪽으로 가있어. 그러면 계단 쪽으로 가. 일로 가있고 여기서 이제 못 가거든요, 계단? 아까 가봤는데 안 됐었어.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역쪽 타. 역쪽 타서 편의점 쪽으로 가. 이게 최고의 동선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기 숨어있어. 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기다려. 대기 타. 한 바퀴 돌거든요, 저 아저씨. 일로 오나? 안 오네. 좀만 더. 아, 일로 온다. 대장 씨. 내 쪽으로 오는 거. 아니네. 저거로 붙어, 그러면. 클리어하게 쉽게 만들어놨네.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숨어있어. 숨어있다 들어가. 여기 숨어. 더 안 가, 별로 안 가죠? 아씨, 안 들어갔어. 진짜. 여기 숨어있어. 이렇게. 여기가 최고의 스팟인 것 같아. 파란색. 그 가림막이. 숨어있어. 절로 나갔을 때 들어가자. 아씨, 발소리 긴장돼. 절 돈다 한 바퀴지. 가려져 있나. 응가 응가 응가. 아씨, 절로 간다. 절로 가.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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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돌아오네. 돌아오네. 아씨, 진짜. 다시 숨어. 다시 숨어. 다시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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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숨어. 아, 여기 숨어있어. 아저씨 어디가요? 저로 가네. 아, 편의점 근처 겁나 어설렁거려. 저로 갔을 때 다시 이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을 때 빨리 가야 돼. 내가 봤을 때. 여기 숨어있다가 아주 들어가네. 아, 진짜. 얘 또 들어가. 나오세요, 아저씨. 동선 파악했거든요, 제가. 저쪽 가 있을 때 얼른 들어가는데. 빨리 나와. 빨리 나오세요, 아저씨. 저 배고프거든요. 빨리 끝내고 클리어하고 밥 먹게 빨리 나가세요. 이제 됐어. 저쪽으로 쭉 가. 일로 가거든요. 일로 갈 때 빨리 들어가야 돼. 쭉 가, 지금 계속 가. 그냥 무시해, 가. 가. 쫄지 마. 쫄지 말고 계속 가. 저 일로 늦게 오거든요, 엄청. 깨져있네, 문. 아까 열려있다. 아, 대놓고 여기 오잖아. 잡히겠는데? 안 잡히나? 아, 저기로 간다. 다행이다. 아, 아슬아슬 통과. 아, 씨, 진짜 개무서워, 씨. 아, 씨, 들어올 것 같아.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계속 빨리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여기로 숨어있어. 어, 숨어, 숨어. 아, 개 무서워, 진짜. 일로 온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숨어, 숨어. 아저씨 온다, 아저씨 온다. 안 돼. 아, 진짜. 잡혔어. 아, 진짜 개극혐. 아, 진짜. 개열받아. 다시 해야 돼. 이번에 일로 가볼까? 대놓고? 대놓고 일로 가자. 그냥 대놓고 이쪽으로 와서 동선을 짜, 내 새로 짜. 아이씨, 저리가. 일로 오나? 아, 아저씨, 일로 와? 오지 마요, 아저씨. 아, 진짜 개무섭네, 진짜. 아, 빨리 들어왔어야 되는데, 씨. 일로 터져가지고, 주인공. 일로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저리 가. 빨리 가. 아, 일로 오나 봐. 극혐. 한 바퀴 돈다, 이제. 일로 오나? 안 온다, 안 온다. 일로 가자. 아저씨 들어갈 때쯤에는 놔두고 있다가, 나와서 저쪽 가 있을 때, 얼른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래. 빨리 나와, 아저씨. 나와. 아저씨. 빨리 나가요. 아, 이거 피지컬 미쳤네, 진짜. 안 틀어, 씨. 빨리 가, 이제. 얼른 가, 얼른 가. 앞으로 가, 빨리, 아저씨. 야, 빨리 가, 빨리 가. 주인공, 제발, 빨리 가. 진짜. 저 잠깐 존나 구려가지고, 씨. 저리 가, 빨리, 아저씨 가잖아. 빨리 가. 숨어. 숨어, 여기 숨어. 여기 숨어. 일로 온다. 아, 지켰다. 아, 진짜. 아, 진짜 개 극혐. 아, 열받아. 절로 동선이 확실히 맞는 것 같다. 이쪽 오면 더 찾, 안 지키기 쉽지 않네.
귀찮아서 빨리빨리 가려고 졸로 갔더니 안 되겠어. 아, 긴장감 미쳤는데, 이 파트? 진짜 대박인데? 평가 좀 높게 줘야 되겠네, 여기 보면 진짜 개쫄려. 얘 무서워. 살인마 아저씨가 더 무서워, 저 아저씨가. 아, 진짜 쫄깃쫄깃해. 심장이. 미쳤어. 아, 긴장 미쳤다, 진짜. 빨리 가. 주인공 너무 노래 터졌어. 웃겼으니 못 줬을 거겠지만 어차피 여기 좀 여기서 저장 좀 해주지. 여기서 좀 대담해도 돼요. 제가 해보니까 벽 타고 가면 아무도 몰라. 잘 안 들켜. 벽 쪽 타고 가 대놓고 가 그냥. 여기 대놓고 보이잖아요. 아저씨 일로 안 온다 이제. 비켜간다. 그쵸? 일로 가 이제. 축가 축가 그냥. 씨. 편의점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쪽 뒤에 숨어 그러고 있다가 아저씨 저쪽 가면 들어가. 동선이 딱 보여. 일로 오는데? 안 오지? 저리로 가. 배고파. 탈출도 힘든데 이 집까지 해야 되는데? 재난상황 진짜 극한이다. 게임성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건 좀 재밌네. 안 들키게 들어가기. 원래 아저씨는 왜 들어가기. 여기 뒤까지 급하게 와서 숨어. 아저씨는 숨어 숨어 숨어. 아저씨 이리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대놓고 이리 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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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주인공 빨리. 어디 갔어 아저씨. 아저씨 동선 확인해야 돼. 저쪽에 있네. 한 바퀴 돌 때까지 느긋이 기다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숨어서 기다려.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로 쭉 가면은 아! 지켰어. 아 진짜. 아 개얼마다. 안 들킬 줄 알았는데 들키네. 이걸 들켜? 진짜 아까 어떻게 안 들켰냐. 대놓고 있었네 아까는. 저 아저씨 만만치 않은데? 인식이? 얼굴이 살짝 보였나보다, 빼꼼이. 아, 여기 식사 보전 뜨네? 배고프다고? 밥 먹어. 이 와중에 도시락 먹기. 나도 비싼 거 있다? 삼김 먹어, 삼김. 뭐 있어? 라이프 60에서 95. 목마르지 않다? 조금 목마르다. 조금 배고픔. 지금 엄청 아주 배고픔이네. 모든 도시락 하나 먹고. 어 트로피. 배고프면 못 살아. 지금 목마르거든요. 이 와중에 뭐 먹어. 좀 채워주는 거. 라이프 100에서 100. 우롱차. 목마르지 않음으로. 맞아. 배부르고 뭐라 쓰여있는 거야. 타는 물 한 방울? 무슨 타는 몸에 물 한 방울? 아까 잔에 막 살펴봤을 때 트로피 얻은 것도 맞나 보다. 이런 걸 못 봤어, 목표가. 갑자기 눈이 안 좋았다가 집중하니까 확 보이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깨려고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배가 고파요, 지금. 여기서 숨어 있다가, 대놓고 아저씨는 접근 중. 저를 쭉 가거든요. 아 진짜 이 짓거리 몇 번을 해야 돼. 힘들어. 저장을 여기서 시켜줬어야지. 진짜 양심이 있으니 여기서 어? 시켜줘라 제발. 뭐라 해야 되지? 그 저장 좀 시켜줘라. 아저씨 보지마. 쳐다보지마. 계단 쪽으로 가. 쳐다도 보지마 아저씨. 아까 어디서 들킨 거지? 저기서 들켰죠? 저쪽으로 가야겠지. 계단이면 좀 저쪽에서 들킨 거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서 이쪽으로. 저쪽에서 들켰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봐. 괜히 파란 벽 때문에 이상한 데 숨어가지고. 빨리 가. 노래 터졌어 주인공. 빨리 가 제발. 아 여기 숨은 거 맞는데? 안 들켰는데 아까는. 여기 일단 숨을까? 여기 숨고 여기 숨어.
다리가 보여서 그런가? 신나. 오씨 쫄깃해 진짜 씨. 심장 쫄깃해. 내가 없는 걸 알고 찾아가는 건가 혹시?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편의점에서 알짱알짱 거리던데 그거는.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앉아있게 조심해. 앉아있게 조심해. 제발 오지 마. 제발 이쪽으로 오지 마. 한 픽셀 약간 빗나가서 보였나봐. 제발 일로 오지 마. 저리로 가. 한 바퀴 돈다. 이때 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씨. 쫄깃해, 심장. 아니, 아니, 아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아씨. 아, 젠장. 진짜. 이 저 아저씨 너무 빨라. 그러니까 오는 게. 근데 이게 안 들킨다고 이렇게 대놓고 있는데? 황당하게? 아저씨 빨리 나오세요. 저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지키고 대담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이제 일로 오시면 저 갈 거거든요. 빛 일로 오잖아요? 오죠. 갈 거예요, 저. 안녕, 잘 가, 아저씨. 나 저로 갈 거야, 이제. 어, 편의점 들어갈 거야. 아무도 못 말려. 짱구 엉덩이 힘으로 들어갈 거야. 아, 대놓고 오잖아, 씨. 이게 안 들켜? 이게? 대놓고 앞에 있는데? 좋았어. 일로 올 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제발. 주인공 빨리 가. 여기 숨어. 여기 아까 어떻게 숨어? 들어간 거야? 들어가, 빨리, 아, 빨리. 내가 동선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못 숨은 거구나, 아까. 일로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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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기서 기다려. 아저씨 나갈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제발. 나가 나가 아저씨 나가. 아저씨 나가 빨리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빨리 나가 아저씨 나가. 나가요. 나가 빨리 나가. 됐어. 잘라. 잘리고 도망쳐. 어 소리 무서워. 개 무서워 소리. 숨어 숨어 숨어. 아이 자꾸 일어나. 숨어. 아씨 돌아다니잖아. 아 진짜 이 주인공 겁나 답답해. 됐어 이 나가. 훈전등 자동으로 들고 있는 거야? 숨어 숨어 숨어. 저기로 갈 때 빨리 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아 빨리 나가. 뭐해 뭐해 주인공 뭐해. 빨리 나가 컥컥. 와, 진짜 힘들었다. 장하다 나발이 고생 개, 엄청 했다. 개고생했다, 진짜. 그래,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나도. 큰일 난 줄 알았어. 토미타카나이? 토미타카? 토미타케? 거만하게 이름 말해, 이 와중에. 혹시 목소리 안 들려주죠? 아 자꾸 딸꾸질 죄송해요. 속이 안 좋은가 봐. 잘 부탁해 이 와중에. 대단하다. 너도 치아력 좋다. 야, 대박. 이렇게까지 무너지다니. 그럴 줄 몰랐어. 페리 선착장? 혹시 이 사람 그 연인 아니야? 반지 케이스 부탁받은 사람? 아닌가? 지하철역에 왜 있었냐고? 코인로커에 용무가 있었어. 넌 죽었지. 내가 안 도와줬어. 아니면 그 남자들한테 이상한 짓 당하고. 불쌍. 고생했네. 본더니 아리가또. 어디 갈까 이제?
집? 아까 멀리서 왔다고 했죠, 제가? 어제 멀리서 왔을 때 있구나. 빨리 스킵해버려. 어디 갈 생각이었어?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 곳으로 가고 있었어. 그걸로 하자. 처음에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나랑 같이 선착장으로 가세요. 굿. 스킵. 아, 말하는지 몰라고 스킵했네. 뭐가 괜찮다는 건데 내가 무시해버렸어. 괜찮아. 뭐 가도 괜찮을까 뭐 이런 내용이겠지. 나아가도 괜찮을까? 아니 같이 갈까? 뭐 이런 내용이겠지?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지나가는지 몰랐어. 저장해. 얼마만에 저장이냐 진짜. 고생만 하고. 이거 먹을 거랑 뭐 이런 거 솔직히. 아! 잘못 눌렀어. 아니에요? 먹을 거 상관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배고파 하더라고. 그러니까 상태가. 누구세요? 버스 끊겼어? 또 막혀있는 거 아니지? 설마. 아까 손전등 내가 눌러가지고 있는 거구나. 아니 이게 자동으로 있는 건가? 하긴 어두워서 안 보였으니까 해제해버려. 이제 필요 없어. 하이. 뭐라고요? 투정 부리는 말처럼 진짜 투정 부리는 거였네. 왜 남아서 우리만 남아서 물건을 정리해야 될까 이러고 있었어. 역으로 간다면서 여긴 왜 들어온 거지? 어? 아까 그 아저씨, 그때 그 아저씨 아니야? 사장님 따님이 로미엣인가요? 맞다 그래. 사랑의 편지가 된 봉투를 손을 뻗어 받으려고 했지만 남자의 손이 멈췄다. 이상한 게 한데 진짜 로미엣이니까? 아빠한테 나 말하겠어? 아까? 자연스럽게 토미해라 그래. 그래야 믿을 것 같아. 아싸. 돈 아싸. 백, 천, 만, 십만, 삼십만에? 돈 엄청 많이 받았어. 그래 수고해 이래. 아싸 돈 받았다. 이제 쌤한테 많이 간 돈이 뭔 소용이 있겠냐. 낚싯반? 메신저 백. 이게 제일 예뻐. 이 가방이 그때 여태까지 나온 가방 중에 제일 예뻐. 그나마 자연스러운데. 오 뭐야 아킹 조절로서 쭉쭉 죽는 줄 알았어. 또 큰일 날 뻔. 이게 또 뭐 있어? 아싸 오히려 좋아. 아침반. 어 라디오 아침반 오히려 좋아. 근데 나 떨어져 있는 딱 나 있는 곳에서 떨어지네. 아킹을 너무 많이 조절러가지고 그런지 알고 놀랐어. 안쪽에서 열 수 있는 것 같대. 문이 닫혀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인데 지진나고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놀라지도 않아. 사람이 눈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비처럼 무슨 쏘아지는데 몰라? 관심도 없어? 왜냐면 귀신 올때 딱 귀신 올때 여기가 더 무섭다니. 재난보다 여기가 더 무섭구만. 여긴 돈 받으러 온 데인가 봐. 땡뜨으러 온 건데. 근데 웃긴 게 선택지 기록에 남겨되지 않을까 이런 거 있었는데 내가 딸이라고 토미라고 거짓말해놓고 기록에 남기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는 들켜달라는 거 아니야? 또 내려가? 내려가는 거 막혀있을 것 같아. 여기 갈 필요 없을 거랄 것 같아. 어 지하로 내려가는 건 위험해. 그때 그 남자들 있어가지고. 하이 이런 게 쓰러져야 이런 게 아싸. 여기 또 철문 막 들어가고 이런 거 없다. 기어 들어가는 게 제일 최악이야. 화장실을 못 쓰게 하다니. 못 쓰다니. 누구 있어? 잠겼어. 잠겨 있어서 못 쓰게 한다는 거구나. 그럼 나가요. 딴 데 가요. 여기 왜 있어요. 오줌 방광 오줌 마려워 보이는데 엄청. 여기 그때 그거 거기 아니야? 어? 이 사람 또 있네? 편의점에 있었던 사람이네. 미네랄 워터가 겹치다면서 투지 붙잡던 녀석이로군. 결국은 내가 사줬지만 나 안 샀는데? 미안한데? 아 전에 샀구나 한번 도시락이랑 그런 거. 아 선생님한테 불러달라고 총망스럽게 얘기해. 10만엔이라고? 이 새끼가? 이 새끼가? 통조림 화장실 열쇠? 사? 살 수밖에 없나 이거? 그럼 이거 막 악행 안 저지른 사람 어떻게 해요? 사지 말라고? 일단 사지 말아봐. 다음 사달라고? 아 사야 되나 봐. 악행 안 저지른 선행만 해도 돈 받을 수 있나 보다. 이 정도면
나 이 새끼한테 이 새끼 이 사람한테 10만 엔 주기 너무 아까운데. 난 솔직히 이 새끼라고 해도 돼. 쟤는 너무 악행률 많이 저질러가지고. 주인도 아니야 심지어. 어이가 없네. 슬슬 돌아가야 되겠대. 씨, 어이가 없네. 다 사줄까 그냥? 아니야 얘한테 돈 주기 싫어. 또 가. 다 사달라고? 어 필요 없어. 나 화장실에서 얻었어. 이 사람 도와줘야 됐다 이제. 열어. 문 열어. 잠겨 있지? 열어. 빨리 열어. 열어. 아, 내 선행인데 이거 그러면. 아니 너 집에 스토리 진행상 해야 될것 같아. 아니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변기와 창? 변기 바라봐. 기미가 있어? 봐. 응. 너무 많이 참았어. 솔직히 한 번도 안 갔어. 화장실 한번 가고 비워져 있을 때. 갑자기 아름다운 음악 뭔데? 전혀 기미가 없다로 선판했다. 재밌는데? 네, 화장실 가는 거? 창을 바라봐. 엄청 예뻐. 나가. 잠깐만. 뭐야? 화장실 밖으로 나갈 생각? 이래놓고서는. 내가 그 아저씨한테 말 걸걸. 화장실 문 열려 있어. 이러고. 어, 아쉣. 이씨. 이런 씨. 지 먼저 가, 근데. 어이가 없네. 고양이야? 고양이 같은데? 고양이 있어. 미소 지으면서 바라봐. 끝이야? 안 도와줘? 아니. 어이가 없네, 이 주인공. 어, 고양이, 고양이. 아니, 이게. 아니, 바라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도와주라고. 아니, 진짜 인성질 쩌네, 이 주인공. 도와줘. 사람 말고 괜찮잖아, 고양이는. 아니, 응시한다밖에 없어, 이거. 아이, 가, 그냥. 급해서 못 도와주나 보다. 인성질 미쳤어. 어, 무너진다. 대담하대나. 아니, 이 인성질, 아니, 고양이 어떡할 건데, 이 주인공아. 죽어! 이거 진짜 죽네, 달려들어. 아니, 주인공 어이없어. 달려든다, 달려들어? 말안 들어야지. 컨트롤러 나한테 있으니까, 하긴. 이거 죽었어. 고양이 복수다! 역대급 웃겼다, 진짜. 인성질 주인공, 현기영 당했어. 개웃긴데? 레알? 진짜 너무 웃겨. 다시 나와? 야옹. 그냥 이제 보지 말고 가 일단은 그럼. 복수당했어. 아 여기 100% 넘어지는구나 여기. 아이씨 체력이 최악이면은 좀 거의 100% 죽는 거네. 고양이 불쌍해. 고양이 구해주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좀 기다렸다가 저장하고 무너지는 만에 저장이나 하는 일도. 저장해. 나데시코구나. 나데시코. 나데시코란 이름 많이 본것 같아. 일본 이름 중. 여기서 빠져 100%? 고양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나 고양이 보고 싶은데. 설마 고양이 잘못된 거 아니지? 잘못된 거 아니. 아 다행이다. 살아있네. 사람은 어떻게 해도 고양이 어떻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갓고양이. 갓기야 갓기. 이게 바로 진짜 갓기지. 갓고양이. 아, 죄송. 쏘리. 아가씨, 나도 빨리생겼는데? 아, 약간 다르구나. 갈 수가 없어. 바로 저긴데요. 무시. 할까? 곤란하다고. 회사님 딸인가 보다. 내가 돈다 훔쳤는데. 봉투 건네줘. 그냥 두고 갈 뻔했는데. 아빠야? 러브레터인 줄 알았는데 아빠였어? 아, 엄마가 이혼하신 후 6년 동안 아빠랑 안 만나고 있대. 회사로 오라고? 아빠를 만나려 했는데 두번 다시 저를 안볼 생각인 건데. 불쌍해. 우와 편지. 편지 전해서 고맙대요. 불쌍해. 갑자기 급불쌍한 사람 뭐야. 그냥 갈게 갈 거야. 빠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처럼 막 이러고 좋을 것 같아. 뭔가 대처를 하겠지 했는데 아니야. 화장실에서 갑자기 창문으로 나오다니. 당신 참 대담하구나. 애초에 아까 그 살인마 같은 애들 아니고 약간 양아치? 살인마는 아니지만. 나아가. 애초에 약간 거기서 뛰쳐나온 걸 정도면 주인공 대담한 거지. 건물 무너지는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람 어깨빵 치고 다니고, 그쵸? 근데 여기 사람들 귀신 아파트야. 그냥 귀신 도시야. 아무도 신경 안 써, 주인공을. 진짜 어이가 없네. 간다. 너무 힘들었다, 진짜. 아, 너무 힘들었다. 토모야. 토모야가 누군데? 그게 뭔데, 싶더가.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쟤도 싸가지 없는데? 구해줬는데, 사례도 안 주고, 씨. 사례금 내놓으라고. 사례금 주는 선택지 왜 없는데? 얘 화, 엄청 어두운 거 봐, 하늘. 돌아갈 수 없대. 뭐라고? 카나에가 있는 곳까지 가지 않고 돌아갈 수 없다고? 지 먼저 가, 나쁜년. 여기 있는 사람 다 싸가지고 다 지들 마음대로. 지 먼저 가. 게임상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스토리가. 얘 빠지면 죽을 거 같아. 아, 펜스 쳐있네. 펜스 쳐져있어, 펜스. 버스. 정류장. 들어가. 안 들어가지네. 여기 쫓아가. 여기 또 지진? 또 지진? 또 지진? 또 지진? 아, 그만해.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 아닌가? 느낌이 거의 끝나가는 느낌인데. 여기 누구 있어? 누구 있어? 2층까지 올라왔는데. 문 열어. 잠겼어? 잠겼네. 아, 직원용 베란다에는? 베란다야, 여기. 내려가? 어, 얘 끊겨있어. 무너졌구나. 어쩐지 못 내려간다. 가자. 예, 이제 어디 갈까? 여기 왜 들어온 거야? 의미 없어? 여기 뭐 있어? 어, 문이다. 잠겼나? 또 잠겼어? 또 잠? 아, 또 잠겨있네. 매표소에는? 매표소는? 여기 나가? 잠을 수 있어? 어, 아니네. 여기 어딘데? 사람이 들어오든 말든 관심도 없네. 여기 오는 거 맞나 보다. 스토리나. 사장 또? 또 나오나? 뭔데?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배가 아니면 탈출을 못해. 회생물이 늙었어. 불쌍해. 나도 늙을 건데 슬퍼. 갑자기 슬퍼져. 인물이고. 수용 인원이 꽉 차? 음영 보트? 타임? 몇 명 남아있는데? 20명? 24명? 주인까지 25명에 그 여자까지 26명이지 그러면. 파도가 심해서 항구에 정박하기 어렵대. 아, 이거 스킵 안 되네. 스킵 누르려 했다. 아, 된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냥 보트 왔고. 주인공 봤어. 예, 됐다. 아, 주인공하고 대화하는 부분까지는 하면 돼. 당신은? 솔직히 구명복도 켜달라고 말해야지, 이거는. 또 너무 뻔뻔하게 얘기하는데? 내 뭐 목숨 날린 거니까. 어, 알겠대, 바로. 착한데? 말 안 해도 세워줄 것 같긴 한데. 예일의 걱정이 없지만, 자연재해니 무엇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안 타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 있는 쪽이 위험하거든요, 사실. 이런 재난에는 물이 위험한데. 에이. 어서 가지놓고 자기는 안 가. NPC라 못 움직이지, 아저씨. 에이, 불쌍해. 난 나갈 수 있는데. 에이, 인성질. 나가. 부둣가의 연인. 아까 그 여자 아님? 와우, 샷. 신동, 신동. 빨리 뛰어. 이럴 때서 뛰어야지. 미안해, 갑자기 뛰어가서. 그? 그가 누군데? 그때 그 설마 반지?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 근데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면 뭐 기다릴 수밖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건데? 결혼하자고 말했고 신혼여행 가서 했대. 이런 날씨에 근데 어차피 못 갈 것 같은데. 한국에 가서 해외여행? 아, 해외로 갈 예정? 해리 선착지. 근데 미안한데 옷이 너무 옛날 스타일, 아줌마 스타일인데? 바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촌스러운 아줌마 스타일인데 옷이 좀 그래요. 그 바지는 좀 더 세련되게 입었으면 좋겠는데 위에 상의도 그렇고 이렇게 슬퍼하는데 근데 나는 옷 지적하고 있어. 토모야가 오지 않았다는 건 지젠 때문에 늦고 있는 거 아니야. 늦고 있을 뿐이야 걱정하지 마. 늦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구야. 늦고 있을 뿐이야 걱정하지 마. 다친 걸지도 모르겠네. 내버려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인간쓰레기. 근데 이미 있은 얘기거든요? 이 여자 팔아넘기려 했거든 내가. 그쵸. 고개를 좌우로 안타깝다는 듯이 말없이 젖는 게 더 사람 죽었다는 느낌이라 더 슬픈데? 엉큼한 마음을 품새 껴안아? 이상하게? 걱정시켜. 다쳤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할까? 내버려두었다고 해봐. 인성질 하자. 어차피 인성질 했던 거. 그럴 수가. 상처받았어. 이왕 인성질 한 거 계속 인성질해. 난 끝까지 인성질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갑자기 슬픈 노래 틀어주니까 내가 진짜 개쓰레기 된 거 같잖아. 스킵도 안 돼? 되네. 아직도 이런 곳에 있었어? 분명 못할 탈해. 금 노래 뭔데? 아 시끄러워요 아저씨. 얘는 자살하는 느낌인데 우정풀 저렇게. 어 깔렸어. 어떻게? 갑자기 지진아 깔렸어. 어 불쌍해. 열쇠 어렵다. 터미널 직원이었어. 어 이 사람 구조될 것 같은데. 저 여자보다 더 급해 보이는데. 눈앞에서 깔렸어 심지어. 아니 근데 주인공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이 깔렸는데. 죽었어? 설마? 숨이 끊어져 있대. 죽었네. 이 아저씨 나 구하다가 죽은 거야 설마? 이러가지고 오다가 죽은 건가? 아니야 스킵해보려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상하다. 근데 약간 뛰어내릴 때 사람들 뭔가 잘하는 것처럼 뛰지 않아요? 아니 이거 약간 합성 옛날 합성묘 중에 허접해 보이게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데 삼천궁녀로 뛰어내리는 거. 페리가 먼저 가버렸어. 어머나. 어어어 쓰러졌어. 아 다 죽어. 여기 사람 다 죽었어. 말 걸지 말았어야 됐네. 자살했네. 나 자살행위네. 그래 물이 위험하다니까. 그리고 배가 오다 말았잖아. 가버렸어. 파도가 세가지고 지진이나 플러스는 진짜 위험한데. 잠깐 왔다 바로 나갈까? 지진이면 저 사람 다 죽는 거 봐. 세상에 충격인데 너무. 막장이긴 한데 여기 밟고 가. 어 소장 죄송해요. 계속 주사장 계속 밟아. 여기 이 사람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무너지면. 어어어어어 잠깐만 태워달라고. 뛰어 도망가 다 죽어. 아 어, 진짜 대박. 말 걸고 할 그게 없구나. 어어어어어어 씨. 여기서 무너져. 아 여기까지 페이크였어. 엔젤 다 계속 죽어 씨. 아 재밌는데 계속 죽는데 재밌는데 웃긴데. 그래서 11시에 게임하다가 내가 8시쯤에 밖에 나갔다 왔거든요. 9시쯤에 여기 오고 10시쯤에 아니다 9시 10분쯤에 게임 켰는데 10시 11시 벌써 2시간 한 거야 게임? 재밌다. 재밌다.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무너지거든요. 막 계속 무너지나? 여기까지 치워볼까? 어디까지 무너지나 구경하자. 지진 구경하자. 예 다 죽는다. 예 와 락앤롤 와우 락앤롤 예아 다 죽어. 어 무서워. 쓰나미야? 애당 여기까지 다 죽는 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 다 죽나? 괜찮나 이제? 지진 좀. 여기 포크레인 같은 게 있네. 얻어 가라고 하는 게 있었네. 소장님이 이유가 있었네. 다 죽었어. 눈앞에 사람 다 뒤졌어. 이거 어떻게 지나가? 여기 아슬아슬해. 소장님 소장님은 지금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사람들. 걔 배를 기다릴 거면 멀리서 기다리지. 여기서 위험하게 좀 들어와가지고. 근데 내 할 바 아니야? 지금 인성질 잠겼어? 아이씨 젠장 완전 잠겨있대. 돌아가. 저 막장 스토리인데 재밌어. 사람의 죽음이 확실히 극적인 효과를 주긴 하죠.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잠겨있어. 창문 넘어가?
저 이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여기 문 열어. 들어가고. 뭐야, 뭔 소리야? 라디오? 어, 뭐 있다. 캡? 모자? 이 와중에 모자 줄게. 모자 써야지. 야! Yeah. 안 어울려. 잘 어울린다고 할 뿐. 르세라핌 같은데? 얘 나 김치원님 같은데? 뭔가 느낌이. 힙한데 힙? 느낌이 참. 단발이라 그런가? 여기가, 여긴가? 근데 은근히 길 잘 찾는다? 완전 길친데? 그리고 스토리가 어디로 가야 돼 도대체 이게 많은데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일로 가는 게 맞나 근데? 여기 나가. 버스탑. 약간 내 열쇠를 뭐 받았잖아요. 무슨 열쇠였더라? 열쇠 엄청 많아. 패션 사무소 열쇠. 아, 내가 갖고 있어 계속? 계속. 옷옷 가게. 편의점. 화장실. 터미널 직원용 열쇠. 아까 봤던 것 같은데. 터미널 직원용. 여기. 건물. 여긴가? 이쪽 여기였나? 살펴볼까? 여기, 이거였나? 어, 이건가 보다. 열어. 여기 아니야? 어, 맞다, 맞다, 맞다. 직원용 열쇠. 진짜 잘 찾는데, 생각보다? 요, 게임이 쌩 빠른데, 생각보다. 12시 안에 끝나, 아, 53분이네, 안 되네. 12시 안에 끝날 수 있겠는데, 이랬는데. 안에 뭐 있다. 백팩? 오, 예. Yeah. 근데 이거 얻으려고 지금 내가 여기 온 게 아닌 것 같은데. 나가. 갈수록 점점 여행자가 되고 있는데. 호수에 있어, 주인공. 여행자의 세계에 당돌한 걸 환영한다. 이럴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도 또 열쇠 있잖아. 잠겨 있었는데. 여기 잘했네, 마법이를. 아, 아닌데. 여기 라디오 있는 곳인데. 여기? 아, 아닌데. 여기 바다 쪽에 있네. 다시 나가. 토모야는 무사할까? 서두르자. 아이, 저쪽에 계세요? 문 열고 들어왔는데 저기 계속 있는 거야? 주인공 인성질. 남의 집 문화, 이마, 아니, 죄송해요. 말도 되고. 남의 면상 얼굴 앞에서 막 문 닫아버리는. 그 문 닫고 잠궈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이 사람 잠근 거잖아, 심지어 이 주인공이. 면전에서 문 잠그고 가는 나쁜 주인공. 진짜 인성 터졌어. 이게 위층이에요, 여긴가? 어, 맞나 보다. 지 흔들리는 거 보니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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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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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겁나 내려, 씨, 굶다, 주인공. 이렇게 흔들리는데, 건물이. 이제 무너지겠지, 또 뻔하지. 여기서. 여기 맞아? 여기 매운 거, 아, 여기다. 올라가. 올라가. 왜 안 따라오세요? 빨리 따라오세요. 위험하게 왜 안 따라옴? 나 올라가면 따라오려고? 어, 자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바다인 줄 알았어, 여기. 바닥이구나. 아니, 이거 어떻게 올라왔어? 너 순간이동 아니? 토미타시, 카나이시? 카나이시, 순간이동 하세요? 나 사다리 올라간 거 못 봤는데. 뭐야, 액션에? 모션에? 이 바닥에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느낌? 와, 이 못 가게 돼 있나? 아까 바닥에 빠져서 죽더니 여긴 또 왜 이렇게 게임성 해놨어, 또. 아까 게임적인 소식 막 바다에 빠져가지고, 아! 이러고 죽더니 갑자기. 웃나 웃기네. 어이없네. 돼 있는 거 제대로 돼 있고, 안 되는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 되게 위험해, 보여. 힐 신구가? 이 사람, 아니, 주인공 구두야? 아니, 세상에 굽이 있었어, 세상에. 이제 알았어. 신발을 왜 안 바꿔주는데. 길가에 널린 게 운동할 것 같은데, 재난 상황이. 바닥에 막 누가 버리고, 아까 죽은 사람 거라도 신구가지. 아, 이거 너무 이상 터졌나? 게임성에서. 저장 포인트 아싸. 근데 아까 거긴 것 같은데? 여긴데? 여기 왜 왔어? 아까 여기 왔는데. 아니, 여기 이어지는 곳이었단 말이야? 반대쪽인가? 똑같은 그게 있는 건가? 크레인 같은 게? 기계가? 저장해. 일단 저장하고. 아까 계속 저장 밀었거든요? 여기 세야 될 것 같아. 일단 많이 움직였어, 여기가. 많이 떠났으니까. 가. 여기 왜 왔어? 여기 또 있어? 딴 데인가 보네? 어? 분명 또 있다. 아까 그 사람 다 죽었는데 주인공만 운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근데 바다는 위험한데. 아, 근데 여기 엄청 무너질 것 같구나.
차라리 이게 날 수도 있겠다. 진동 엄청 올려 컨트롤 해야 돼. 돼지지. 스킵해버렸어. 이제 이렇게 떠나? 근데 어디로 들어갈 줄 알고. 토모야. 아니, 근데 자꾸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녀의 모습을 보고. 내가 선택하는 거 골라주라. 게임성 골라주라고 만들었나보다. 너무 많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게임 스토리 내내 있어서 좀 필요해. 그림 같은 거 죄송해요, 여러분. 딸꾹질이에요. 속이 안 좋기도 한데. 딸꾹질. 하고 그림 살짝 나오는데 같이 나왔어. 죄송해요. 연인을 만나지 못해 많이 힘들겠지라고 마음속 생각한다. 갑자기 내가 울어? 큰 소리로 울어? 남의 남자친구가 진짜 버렸어 이래? 이거 얻은 거 없는데? 음악 틀어달라고 스태프에게 주문한다. 이거 제3세계야? 그 게임 그 밖에 뛰어넘었어? 너 그거니? 모니카니? 모니카가 그 두두문인가? 두근두근 문예부? 거기서 참을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이건가 봐. 이런 건 이거 해볼까? 궁금한데. 근데 뭔가 인성질 해야 될 것 같아. 웃긴 거 없나? 여친으로 만들겠다 생각해야겠다. 약간 레즈네 느낌인데? 나 여자 캐릭터인데? 이렇게 해봐. 지금부터 공을들여서 내 여자로 만들어주겠어. 여자 목소리 저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웃겨. 무명해. 지금 변태 같아. 뭐야 이게. 스태프한테 음악 틀어달라고 한 것도 겁나 웃겼을 것 같아. 아케보이트 5점 뭔데. 아케보이트 5점 뭔데. 내 여자로 만들겠다는데. 아 하긴 남캐였어도 그렇다. 남캐면 아케 맞겠다. 아니 호감일 수도 있지. 왜 그래 주인공한테. 음악 틀어달라면 틀어주나? 이거 해본 사람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노래 틀어주나? 개웃길 것 같은데. 근데 뭐 즐거운 노래 말고 약간 슬픈 노래 틀어줄 것 같아. 안 틀어주나? 스태프가 뭐야 근데? 막 무슨 어소리야 이럴래나? 토모엔가게가?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제가. 여기 어디지? 도착? 꿈? 아마 꿈이었습니다. 아니네. 밤새 왔어? 진짜 개고생했네. 여기 어딘데 근데? 물 다 잠긴 거 봐. 세상에. 아파트 있네. 주인공 선택이 현명했네. 물가가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이 정도 수준이 보트 돼야지. 보트 써야지. 어쩔 수 없지. 다 죽어가네, 그냥 도시가. 뭔데, 이거? 눈동자 뭔데? 아니, 이거 조작한 법 몰라요. 이렇게? 동그라미? 너무 작아서 화면이 안 보이긴 하는데, 대충 봐서 제가 해봤거든요. 여기가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럼. 눈동자 표시 뭔데? 저 불난대로 가야 되나? 부딪혀 막, 나무랑. 아, 조작감 진짜, 씨. 진짜, 뭐야, 이게. 빨리 가요, 빨리. 5버튼 막 눌러. 또 저 힘들게. 게임성은 둘째치고 너무 힘든데. 분위기 왜 이래,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 X창 났어. 여기가 아니야? 어딘데, 그럼. 절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아, 물 때문에. 진짜 힘들어. 여기 아니야? 맞는데? 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 조작 겁나 어려워. 진짜, 얘 뭐야, 이게. 불난데 가는 거 맞아? 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뒤로 가고 있어, 근데, 우리. 이게 맞나?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고.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새로운 데 가야 될 거 아니야. 와, 부딪힌다. 와우. 안 죽네, 다행이다. 죽을까봐 걱정해서 순간. 당황했어. 빨리 가. 느려 터졌어. 빨리 가. 이 게임 끝나면 저 그거 갈 거예요. 맘스터치 가서 햄버거 먹을까 배고파. 저장 포인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맞나 보다. 여기 맞나 봐. 일로 가. 애기 우는 소리? 나도 힘들라고? 내가 할 바 아니야? 하고 인성을 높인다.
나도 울고 싶다. 으아! 하고 운다. 근데 이거는 소리 지르면 아캠펜 쌀것 같거든요? 솔직히 예상되는 반응인데, 이거는 진짜 예상할 수 없는 사이코 같은데, 나도 울고 싶다고, 으앙! 이래. 겁나 웃겨. 뜬금없어. 얘, 나도 울어. 나도 울어. 아, 나도 울고 싶어. 아이, 주인공, 막, 목소리 나 똑같은 거 개웃겨. 울지 마, 어린애도 아니고. 북쪽으로 가지. 근데 애 버리고 가? 너와 더 나빠, 주인공보다. 어차피, 불쌍하다 해도 어차피 안 데리고 갈 거잖아. 아, 내가 이상한 대답 해갖고서 안 구해주는 건가, 애기를?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어차피 못 구해, 내가 봤을 때. 저장 어떻게 해, 이거. 됐다. A동 204, 294호실? 204호실? 베란다. 갑자기 현실적이야. 급현실적인 거. 몇호 이렇게 써있어. 102동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어디로 가는 건데, 그래서. 진짜. 짜증나네.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길도 모르겠으니까 진짜 미칠 것 같아. 애좀 그만 울어라. 야! 애기 우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야! 애 우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아, 부딪힌다. 불탈 것 같아. 쭉 가, 쭉. 쭉. 넘어가. 어차피 지금 저 A 못 구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아니고. 어디가, 우리. 일로 갈수 있는 게 아니야? 볼까? 시점 돌려. 이제 앞으로 가자. 아니, 뒤로 갈 수밖에 없네. 근데 우리 어디가? 목표를 좀 써줘. 빠르다, 빠르다. 급빠름. 갑자기 스포츠 선수 됐는데? 엄청 빠른데? 예. 일로 가, 내려가는 건가? 예. 아파트 단지. 어? 됐어, 돼. 돼. 여기로 가는 거 맞나 보다. 길잘 찾았나, 어떻게 또. 가다 보니까. 나 길치 아닌가? 길치 엄청, 나 원래 길치인데. 와, 구해줄 수 있나 보네. 아이, 지진, 씨. 젠장. 열어? 열려? 아니, 문을, 남의 집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어이없는데. 급한 상황이라서. 근데, 문도 안 잠그고 살아, 여기 집 사람들. 진짜 아니라다. 애 버리고 간 거예요, 심지어?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네. 으악. 여진이 언제쯤이면 진정되는 건지. 노인? 노부부? 아니, 애기 챙겨요, 아저씨들. 다리가 편치 않아서 대피하는 게 늦은 섬에. 아니, 애기가 우는데, 저 인간 쓰레기들 저거. 얘, 너 보면 다 죽어. 자네 깔려 다 죽게, 나도 그냥. 아니, 애기가 우는데, 이 사람들이, 씨. 내니까 상관없다, 이거야? 인성질 미쳤다. 근데 웃어 들리는 건데, 그래서. 아이, 시점, 진짜. 시점 개불편해, 진짜. 여기? 아이, 어쩌라는 거야. 보이지가 않는데, 이거. 시점도, 됐다. 메인가 봐. 창문? 내려간다. 나 진짜 시점 뭐. 와, 아무거나 막 누르고 막 버튼 보니까 하고 하니까 뭐 되네. 여기야? 옆집에서 자기 애가 아닌가? 옆집인가? 아니, 자기 애도 아니라도 옆집에서 애가 우는데 저 누구 저거. 부부싸움 났어? 왜 이렇게 처참해? 아니네. 사람 있네.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는지 찾고 있다가 능글하게 대답해. 사실 애 구해주러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인성질 하려다가. 근데 또 이제 인성질 나오니까 하고 싶네. 중독됐어. 어떡해. 사실 여기서 구해줄라 했거든요. 근데 이보 보니까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돈이 될 만한 물건 없어? 뭐든 드릴 테니까 애들은 눈 감아주세요. 악행 여기 이 와중에 악행도 지르기. 이름이 우마야? 열난데. 감기약? 409호실에 동갑인 애가 어린이용 감기약 갖고 있어? 근데 니가 어떻게 알아, 그걸? 너 스토커야? 애가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무서운데? 보수죠.
1100엔? 아이 1점 뭐야. 아케인포인트 10점을 줘야지. 정말 아니 근데 이거 뭐예요 아줌마? 얘 누구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 열이 있나봐. 실은 신발을 신고 오시는 건 좀 그렇지만 비상시니까 어쩔 수 없겠죠? 아니 도와주는 사람한테 신발로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씨. 이 아줌마도 정말 그래, 애가 아프니까 봐준다. 206호실이니까 4층까지 올라서 동쪽으로 가주세요. 어 알았다 간다 일단 나간다 나가. 2층 화장실이야 여기? 뭐야 2는 뭐야? A동 203호실 열려? 아니 왜 자꾸 남의 집에 막 들어가는 게 약간 그 노부부 있는 데인가? 그런가 본데? 아 그러네 옆집에 막 함부로 들어가니.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일로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밖에서 아파트 무너졌을 때 물가 이동해서 일로 온 거니까 옆집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 일로 보도. 아닌데? 보트 대고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우리? 그러면 바로 일로 왔을 됐잖아. 왜 굳이 일로 온 거야? 왜 옆집에서 굳이 옆으로 와가지고 애를 구해준 거야? 어이가 없네. 아 내가 일로 들어와서 그런가 처음에? 일단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봐서 여기로 들어왔으면 상관없었구나. 그럼 우리 나 노부 왜 본 거임? 아 여기 왔다가 애 보고 일로 왔어야 되는데 내가 일로 왔다가 일로 가가지고 인성계란 것처럼 보였구나. 아니 근데 잠깐만 순정아 상관없잖아. 여기로 들어가든 여기로 들어가든 어쨌든 노부부는 애가 옆에서 우는 거 알면서 안 도와준 거 아니야. 아 나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네 정말. 에이 죽어 그냥. 근데 그러면 무너지면 저 애들 다 죽는구나. 안 되네. 3층 잠겨있고 왜 잠겨있는 게 정상이지. 2층 왜 열려있는데 도대체. 4층 반대쪽은 또 열려있고 닫혀있는데. 아니 용무 있는 데는 귀신같이 열려있고 용무 없는 데는 닫혀있어 귀신같이. 게임이라 어쩔 수 없나봐. 황당하네. 야 어지러워 시점. 아 시점이 너무 어지러워요. 여기 뭐 있어? 아침반이야? 야구모자? 아싸모자겟. 이것저것 뒤져보는 재미가 있구만. 정장 잘못 눌렀는데 그냥 할까? 이거 뭔데? 백팩? 반지 케이스. 설명 뭐라 쓰이는 게요? 아 쓰러져 있던 남자한테 편의점에서 부탁받아서 지하철 코일 노코에서 입수한 반지 케이스. 별 설명 없네. 뽐뽐해. 팔찌 왜 안 거니?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 보인다. 보이네. 미안하다 괜히 뭐라 했다. 여기 베란다 또? 또 옆집으로 가 설마? 아무도 없어. 아 막혀있네. 일본인 것 같은데 일본 가정집 이렇게 막혀있나 보네. 저 바리게이트 뭔데? 여기 스토커 살아요? 여기 천장 이렇게 무너지려고 그래. 그래서 애가 어딨는데 그래서 애가 어딨는데 싶더가 안 보여. 아, 시점 진짜 어지러워. 여기? 어 있다. A동 405호실 거주자. 지진 따위 안 무섭다고? 난 여기서 안 움직일 거야. 안 무서워요? 죽을 것 같은데요 아저씨? 여기 있으면? 무서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숨이 달렸는데 나가줘야죠. 여기가 아닌가? 여긴가? 아니 문이 안 열려있어. 아니 진짜 시점 진짜. 옆집 가봐. 모르겠다. 뚜셔? 베란다? 여기가 아닌가 봐. 아까 그 넘어가야 되나 보다 베란다 쪽. 아내 집에 함부로 들어가. 실례하겠습니다. 함부로 들어가. 아 뭐야. 아니 진짜. 아 시점 짰어 진짜.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 와 미치겠네. 다시 나가. 다시 들어가. 아 스트레스 받아. 예 나가요. 어딘데 시점이 진짜 미쳤어. 분위기 뭔데 그리고 시고 멸망해? 지진 난 건데. 하긴 지진 대지진이면 뭐 이 정도 나을 만하지. 그 아저씨는 뭐 여기 있다. 여기서 나가. 어쩌라고요? 비켜요 아저씨. 아 비켜 아저씨. 비켜 비켜. 이거 어떻게 나가더라 이거? 왜 난다? 아 이거 시점이 진짜 개어지러워. 이쪽? 아니 이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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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아 됐다. 얘 부실 수 없나? 옆집? 어떻게 들어가지?
자네 잘 안 살펴봐가지고. 아 이게 올라가? 못 올라가는데? 아 여기 어떻게 다 들어가 그러면. 여기 뭐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아 정말. 그냥 남의 집에 창문 막 베란다 문 열고 들어가기. 패트병 좀 치워요 아저씨들 좀. 지진이 났으면은 이렇게 물건이 무너져 있어도 쓰레기 정도 치울 수 있잖아요. 너무 안 치우고 사시는. 하긴 뭐 세상이 멀망이 가는데 뭐. 여기가 아닌가? 나가. 여기 못 들어가? 5층? 여기? 아 막혀있어 자전거로. 뭐 어떻게 들어가 그러면? 뛰어내려? 안되고 다시 내려가? 3층? 안 열리는데 어떡하지?